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를 쳐주십시오. 여러분들! 예, 어서오세요. 어, 높다. 후보님, 네? 이쪽으로 이 화면이 빨간 좋은가? 테두리 안에 이렇게, 네, 어우, 잘 나오시는데요. 좋아. 여러분들, 예, 어제 그렇게 모셔달라고 오늘 많이 기대한다고 시청자분들이 많이 왔기 때문에 반응 어떠세요? 보니까 좋아, 좋아. 이런 화면은 여기고요. 영양자 장모님, 예, 누구요? 후보님, 이 네. 카메라는 여기고, 아, 그렇구나. 이게 생방송이라서 이게 어떻게 보면 실시간 우리 시청자들과 공감을 할수 있는 이 방송에 오셨고, 오늘 사실 제가 어제 유은혜 후보님을 모시고 방송을 했기 때문에 좀 공평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좀 때로는 난처한 질문도 있을 거고, 여태까지 어떻게 양양자하면 뭐 살아왔던 인생, 고졸 신화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부각이 됐는데, 그런 것들도 물론 질문에 있지만, 좀 이번엔 색다른, 딴 데서 얘기 안 했던 그런 얘기들을 좀 오늘 위주로 어떻게 에피소드나 좀 재밌게, 아까 말씀드린 재밌게 오늘 진행하도록 하더라도 조명 어떠세요? 마음에 드세요? 지금 화면 나오는 모습? 네, 좋아요. 마음에 드세요? 전인아 닮았다고. 너무 좋다. 전인아 아, 닮았다고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데 또. 저한테 저기 누구죠? 그 누구죠? 요즘 그 많이 때 태양의 후예 찍은 사람이 누구예요? 그 배우가 누구예요? 어? 아, 나한테 저 누구 닮았다는 사람도 아. 있더라고. 나한테 송중기 닮았다는 사람이 있다니까 전인호 닮았다는 건 시청자들 막 얘기예요. 저한테 송중기 닮았다는 사람도 있으니까 이거 성종기 닮았어요. 아, 너무 그렇게 그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예. 나쁜 글은 그냥 안 읽으시는 게 멘탈에 좋습니다. 예, 일단 예, 뭐 짜증 난다고 뭐 이런 말들이 올라오는데 이거 생방송으로 실질적으로 송중 송중기 때문에 짜증 난다는 거였는데? 예.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때문에 자기네들이 짜증난다고. 송중기 디스하지 말라고. 예. 아, 그렇구나. 예. 제가 원래 저번 주에 한번 모시려고 하는데 시간이 좀안 맞아갖고, 그래도 어제 모시고 오늘 모시니까 오히려 이게 연속성이 있어갖고 더잘된것 같아요. 예. 이제 본격적으로, 예. 바쁘신 분이니까, 예. 굉장히 힘들고 요즘 더운데 선거운동 제가 같이 따라다니면서 찍고 있는데요. 쉽지가 않아요. 예. 되게 쉽지가 않은데, 호남에서 이번 선거할 때좀 반응이 딴 때랑 틀리게 좀 모든 후보들이 호남은 마치 뭔가 여기서 승부를 봐야 되겠다는 제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딴 때는 좀 이렇게 하던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호남의 연설문은 굉장히 좀 틀렸던 후보들이 있어요. 그렇죠. 특히 양양자 후보님을 소개할 때 광주의 딸이라고 소개하는 것도 있었고 지금 제가 질문이 아니라 이거는 편하게 양양자 후보님 지금 돌아보니까 솔직히 개인적으로 어때요? 느낌이 좋아요? 좋아요. 네, 정말? 광주에서? 광주뿐만 아니라 지금 뭐 아, 우리 사람들 다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어떠세요? 사실 이제 여성 최고위원 처음에 도전하고자 이렇게 고민했을 때는 두렵기도 하고, 좀, 무섭기도 하고, 과연 내가 할수 있는 일인가도 사실은 고민이 좀 됐는데, 일단 출사표를 던지고 네.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응원을 해주셔서,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4.13 때보다 훨씬 더, 좀 다이나믹하고 재밌게 하고 예, 있습니다. 이따 4.13 총선 얘기도 준비했어요. 이따 그 총선 과정에서 좀 힘들었던 점, 사실 제가 봐도 지금이 더 즐거우실 것 같아요. 4.13 우리. 총선은 좀, 이따가 좀깔 사람도 까고, 그런 일이 있는데, 예, 우리 시청자분들 여기서 권리당원 이상이다. 예, 2자 한 번씩만 올려주세요. 양행자 후보님의 기호가 2번이기 때문에, 지금 시청해 주시고 있는 거의 300, 400분 가까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나 권리당원 오. 이상이다. 나 투표권 가지고 있다. 와. 엄청나다. 그래요? 와, 엄청나게 빨리 올라가죠. 지금, 예, 후보님 잘하셔야 돼요. 이거, 진짜 웬만한 권리당원뿐만 아니라, 문자 엄청 오고 막 이런 분들이, 권리당원 거의 100%예요. 권리당원 이상이 100%니까, 오늘, 딴 어떤 후보, 권리당원이 묻는다. 제가 그런 질문도 뽑아놨고, 야행자 PR할 시간도 드릴 거고, 어쨌든, 우리 시청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작은 인터넷 방송이지만, 이렇게 그 멀리 오셔줘갖고, 와주셔갖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 광주 또 가야 돼요. 이거 끝나고 바로. 오늘? 네, 왜냐면 전남 내일 저는 내일 새벽에 이렇게 출발해요. 새벽에? 국회 네, 앞에서. 저는 밤에.
예, 이제 저희 시청자들의 질문과 본격적으로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행자 상무님 앞에는 아무것도 안 드렸어요. 진짜. 없습니다. 아무것도 대본도 안 드리고 사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욕먹을 각오로 예, 오늘 까다로운 질문도 준비했었는데 사전에 내가 물어봤어요. 이런 질문 좀 보여드렸어요. 그랬더니 괜찮대요. 제가 봐도 굉장히 이거 좀 당황할 질문도 있는데 생각보다 양행자 상무님이 괜찮대요. 이런 것도 괜찮대요. 얘기하니까 여러분들이 좀 양행자 상무님을 너무 사랑하지만 내가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 좀 마음에 안 든다. 그래서 저 욕하지 마세요. 알겠죠? 예, 이게 바로 생방송의 묘미입니다. 예, 첫 번째, 늘 우리가 얘기하는 양행자 상무님 고졸 그 신화 연구원. 근데 저는 그렇게 안 봐요. 그 회사 처음에 사회에 그 진출하셨을 때는 고졸이지만 지금 박사학위 그 공부하고 계시잖아요. 노력하셔가지고. 어떻게 하셨어요? 예, 저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양행자 상무님의 어떤 성공 스토리에서는 고졸이지만 최종한 되기 고졸 아닙니다. 예, 이미 석사를 가지고 계시고 박사도 공부하고 그러니까 그만큼 조금 늦었지만 남들보다 네. 노력하셔가지고 지금 박사과정까지 공부를 하시고 있다. 그거 여러분들 알아주시기 바라고 제가 일단 첫 번째 질문 고졸 연구 보조원에서 삼성전자 상무 예, 일단 그 어떤 올라갔다는 사회에서는 성공한 케이스로 느끼고 있는데 여러 군데에서도 말씀을 좀 많이 하셨지만. 정확히 딱 입사하자마자 연구 보조원이 뭐 하는 일이에요? 아예 연구 보조원을 사실은 채용을 했습니다. 그때는 예. 보조원이 연구원들이 하는 일을 그야말로 보조하는 역할인데 그때 1985년 말, 1986년 초 그때 당시에는 일본의 반도체가 우리보다 훨씬 더 그렇죠. 앞서가 있었고 예. 감히 우리가 반도체 산업에 있어서 일본을 능가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하는 예. 그런 시절에 그래도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대한민국에서 반도체를 하자라고 결정한 한 시기였고 예, 예. 그때는 어쨌든 일본 반도체를 벗겨서 그리는 다 뜯어갖고 네, 다 뜯어서 예, 예. 사진을 찍어서 바닥에다 펼쳐놓고 예. 하나 그걸 벗겨 그리던 그런 시절이었고 근데 그 트랜지스터로 돼 있잖아요. 예, 예. 근데 트랜지스터가 뭔지도 모르고 그야말로 이렇게 벗겨 그리다 보니까 너무너무 힘든 일이었죠. 그게 이제 그려서 연구원한테 넘기면 연구원들은 그걸 이제 회로로 다 뽑아내요. 뽑아내서 그 회로 동작을 이렇게 회로를 엮어서 회로 동작을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아 이런 동작이구나 해서 우리가 또 그대로 만들어 보는 거죠. 그래서 동작하면 아 됐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야말로 카피로 시작한 거예요. 네. 네. 모든 시작이었고. 기술을 그냥 네. 카피로 했었고, 그러니까 그런 D램이나 네. 처음에 이제 했던 게 D램 나오네 저기 D램을 사다가 그걸 다 이렇게 분해해 갖고 결국은 분해해서 사진 찍어서 도면 만들어 갖고 그렇죠. 우리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렇게 시작한 게. 근데 그렇죠. 거기서 했던 거는 연구원들이 그 당시에 시키는 거 그대로 이거 그대로 그려와라 그러면 그려오고 그렇죠. 그러다가 어깨 넘어서 보다가 스스로가 그 너무 알고 싶지 않은 너무 알고 싶었었고. 근데 이 연구 보조원이 그 당시에 몇 명이나 있었어요? 제가 궁금한 게. 연구 보조원이 양인재 상무님만 거기에 파견된 거였냐 아니면 똑같은 그 자리에 있던 거예요? 사실은 한 30명쯤이 그때 연구소로 배치가 됐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연구 보조원이었었는데 저는 이제 설계부서로 배치가 된 거죠. 다른 분들은 또 다른 부서로 가고 그냥 마구잡이 배치였어요? 아니면 뭔가를 능력을 봤다고 생각하세요? 아 처음에 입사했을 때 제가 그 전체 반장을 했었어요. 그럼 뭔가 뛰어났었나요? 반장 내가 그걸 물어보고 싶었어요. 이거 처음 얘기하는 건데 네, 처음 얘기하셔야 전체 돼요. 반장을 네. 했었는데 네. 그때 이제 어떤 리더십이라든지 네. 아이디어도 내고 우리가 그 입문 교육을 봤는데 상당히 눈에 띄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 제가 봐도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통 설계 부서로 배치되는 사람은 거의 없었었죠. 그래서 내가 생각해도 야, 이거 아무나 배치했다가 이거 중요한 거를 그리라고 할 것 같지는 않은데 뭔가 거기 보조원 중에서도 뭔가 이렇게 뛰어나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 질문을 드렸던 거고. 그다음에 우리가 사실상 삼성전자 고졸 출신의 뭐 상무까지 올라갔다 이런 얘기하면 굉장히 성공 신화다라고 얘기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이면적으로는 독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이 독하지 않았으면 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었을까? 그렇죠. 네. 우리가 정치인 양양자로서 저와 만났지만 사실상 얼마나 그 시련 있고 그 참아야 됐던 순간들 저는 굉장히 본인이 생각해도 본인 독합니까?
독할 때는 굉장히 독하죠. 그리고 제가 그 어떤 일을 공부든 일이든 시작은 굉장히 신중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시작했다 하면 끝내기 때문에. 근데 시작하는 데까지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일단 끝낼 수 있는 상황을 머릿속으로 계속 그 그리죠. 시뮬레이션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처음 시작은 항상 외롭고 힘들게 하지만 끝까지 간다라는 것은 제가 한번 저한테 시작하면 거의 무슨 포기하지 않는. 포기는 없습니다. 양상문 제가 봤더니 그 당시에 뭐 고졸이라고 광주여상이 근데 웬만한 인문계보다 셌다고 나는 알고 있는데, 그렇죠. 예, 그때 당시에. 광주여상의 소식이 굉장히 명문으로 알고 있었는데, 거기서 맛만 먹어서 그랬는데 대학 지나갈 수 있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배님들도 지금 보면 대부분 다그 저처럼 그뭐선 취업 취업한 다음에 이제 후그 진학으로 많이 예 공부를 야간대학 그런 하셔서. 쪽으로 근데 이제 보통은 저희가 상업계 고등학교이기 예 때문에 금융 쪽으로 가서 은행 경영이나 예 이런 쪽으로 가지 저처럼 완전히 다른 그러니까 이공계를 한 분은 없죠. 대부분 상고 나와갖고 저희 때도 보면요 고졸이지만 은행 취직 하시는 분들 많았어요. 네, 텔러 하시는 맞습니다. 분들도 있고 많았는데 제가 이 사람들은 광주 여상이 그냥 상고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보통 상고가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굉장히 센 명문 고등학교였더라고요. 근데 제가 왜 아까 그 독하지 않았냐 그 말을 물어봤냐면, 근데 회사 안에서 제가 어떤 이런 글들을 찾아보니까 양누나라는 별명이 있었다는데, 그 양누나라는 별명이 사실상 직원들이 지어진 건가요? 남자 직원들이 대부분 반도체는 남자 직원들이 많죠. 그럼 어떤 그 에피소드가 있었길래 양누나라는 소리를 들었죠? 사실은 이제 다른 분들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많은 어려움들을 저한테 가지고 와요. 힘든 일들. 그러면 이제 제가 이렇게 상담을 많이 해줍니다. 연애 문제든 집안 문제든. 지금 상담할 때 직급 뭐였어요? 직급은 그때는 제가 대리 때부터도 했던 대리 것 때부터? 같아요. 예, 대리 때부터 이제 후배들 그렇게 와서 이야기하고 차도 한잔 마시고. 제 주의가 뭐냐면 이제 일할 때 슬픈 상태에서 하지 말자. 아, 즐겁게 해야지 일도 잘 되니까. 왜냐면 일조차도 힘든데 그게 마음이 슬프고 힘들면 거기에 설상가상으로 너무 인생이 힘들잖아요. 왜냐면 하루가 모여서 일주일이 되고 그 일주일이 한 달이 되고 또 1년이 되고 하는데 그 하루가 슬프면 평생이 슬플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하루 슬프지 않고 일하자. 그래서 그 슬픔을 없애주려고 많이 노력을 했죠. 그래서 이제 나랑 같이 일했던 친구들은 제가 이렇게 아침에 쭉 돌아다 보면 뒤통수만 봐도 이 사람이 슬픈지 안 슬픈지를 알 정도로 제가 이제 그런 그 어떤 심성 관련 그리고 꼭 일이 아니더라도 그런 부분을 신경을 좀 많이 썼다라고 해요. 그래서 뭐 양누나라고 하기도 하고 양엄마라고 하기도 하고 양엄마라고. 양이모라고 하기도 하고 뭐 이모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럴 때마다 저는 그냥 양미모라고 하라고. 양미모. 못 네. 들은 걸로 할게요. 그다음에 그 양 누나의 어떤 그런 별명 사연을 결국 아랫사람들을 잘 챙겼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많이 따랐고. 근데 제가 또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면, 솔직히 저희도 사회생활을 해봤지만, 어떤 일은 남들보다 특출난 스펙을 갖고 있지 않았는데, 고졸 출신이 상무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거는 본인의 부단한 노력도 있었겠지만, 그만큼 줄을 잘 서는 거 아니냐. 그런 어떤 얘기도 나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직장에서 누구 라인이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어떤 대기업 다니는 친구들이나 그런 것도 있는데 어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누구에게 잘 보여서 승진했었냐 이게 아니라 본인을 이끌어 줬던 삼성전자의 기억나는 선배가 있냐 이거를 좀 네.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럼요. 그러니까 저 혼자 되는 일은 거의 그렇죠. 하나도 없었다고 보고요. 특히나 기술 쪽에서는 누구의 줄을 선다고 해서 되는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뭐 하루만 지나면 다 이렇게 알게 되는 상황이니까. 근데 제가 이제 연금 보조로 일을 하면서 어떤 그때 당시에 뭐 여러 번 얘기한 거긴 하지만 책상에 일본 페이퍼가 그렇게 많았어요. 논문, 일본 잡지, 기술 잡지, 그리고 뭐 니케이 일렉트로닉스 뭐 이런 것들. 그러면 너무나 이렇게 기술이 알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일단은 일본어부터 공부하자 해서 일본어를 너무너무 열심히 했어요. 그것도 이제 일본어 반에 못 들어가게 해서 몇 번의 시도 끝에 일본어 반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이제 그런 공부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때 당시에 같이 들어왔던 분들이 다 연구원들이잖아요. 이제 저 혼자 여상 출신에 여상원에 이제 안쓰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돌아가면서 저한테 이제 자 그래서 저를 이끈 분들은 정말 정말 많이 계셨고 지금 실명을 거론할게요. 네. SK 부회장님인 임현규 부회장님. 현재도 SK 부회장님. 네, 지금 부회장님 계신 네. 분이 저의 첫 보스였어요. 오. 근데 그분이 이제 제가 그 에피소드 하나를 얘기하면 예. 그분이 이제 미국에서 이렇게 박사학위를 받고 오셨는데 예. 이제 삼성에서 일을 하다가 첫 장학생이었어요. 근데 예. 이제 미국에 이렇게 그 레터를 보낼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손으로 막 깔겨 놓으셨더라고. 예. 그러면서 이렇게 회의 가시면서 딱 던지시면서 이걸 누군가가 좀 정리 좀 해줘봐. 이제 제대로 좀 해줘봐. 근데 그때는 PC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그분의 타자게. 그 당시에 직급은 뭐? 차장님. 연구원. 저는 연구원 보조. 연구원 보조 시절에 차장님이 지금 SK 부회장님 네. 던져주면서 나한테 던져준 건 아니고 누군가에게 그냥 정리해라. 이거 좀 해봐 했는데 그걸 아무도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지나가다가 이렇게 보니까 네. 상고에서 배웠던 게 뭐냐면 예. 그 왜 그 서식 편지 서식에서 예. 그 상용 편지 쓰는 게 굉장히 많이 배웠잖아요. 예. 이렇게 예. 규격에 맞춰서 예. 그래서 그걸 제가 영어인데 어렵더라고 이렇게 필기체로 막 갈겨 놓으셔가지고 근데 이제 그 연구원들한테 하나하나 다 물어봐서 예. 딱 맞춰서 내가 내 걸로 쓴 다음에 예. 그걸 이렇게 서식에 맞춰서 딱 써서 책상에 딱 갖다 놨어요. 근데 회의에서 딱 돌아오셔서 보더니 딱 들고 오셨어요. 누가 그래서 이거 누구꺼 이러는 거예요. 그 예. 경상도 사람, 거제도 사람이야 그 사람도. 근데 예. 누구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잘못한 줄 알고 그래서 예. 다들 가만히 있다가 예. 사람들이 이제 나를 가지고 보조원이라고. 네, 나는 예. 제요 이제 그런 건데 그때 몇 살이었어요? 그때가 19살 19살 정도를 한 거예요? 근데 그런데 이제 그분이 미스 양 그러면서 예. 네 오모노다 그러시는 거예요. 오모노가 이제 일본말로 물건 이제 물건, 물건이다 그러셨는데 물건이다 넌 어리지만 아, 저 우리 미스 양 물건 오모노네 이런데 그 오모노를 내가 알고 있었죠. 일본을 배웠기 때문에 일본어 공부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예. 저의 평생을 좌우를 했던 것 같아요. 그 말 한마디가. 그 말이니까 제 물건이다. 근데 그게 너무너무 큰 그 칭찬이었고 어떤 계기가 된, 야, 내가 인정을 받았구나. 그래서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삼성, 아니 그 상고에서 공부했던 내용이 예. 우리 기술 쪽에 그 기술 부서에서 일을 하더라도 안 쓰이는 게 없구나. 연관되는 어디선가 배워놓으면 어디선가는 쓰이는구나. 그렇구나.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인정을 첫 번째 인정을 딱 받은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우리 차장님이 연구원들한테 너들 이렇게 돌아가면서 공부도 가르쳐 주고 하라고 너무 너무 좋았습니다. 네. 그때 그런 그분이 아직까지는 SK. 예. 네, 그런데 그 이제 이 정치권으로 나올 때 사실은 지금도 걱정을 많이 해주시고 그때 당시에도 걱정을 너무 많이 하시고 그런데도 이제 힘을 주시죠. 잘할 수 있다. 우리 양 위원장은 잘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늘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서 되게 힘이 되죠. 지금까지도 그런 분도 있고 또 우리 뭐 진대재 장관님도 저랑 같이 일했었고 많이 진대재 장관님은 노무현 정부 때 네, 스카우트 그렇죠. 되셨던 스카우트 되셔서 가시면서. 연봉이 한 100분의 1로 준 것 같아요. 10분의 1로 준 것 같아요. 이런 진대재 장관님은 삼성에서 네. 정말 그 어마어마한 영보를 받다가 노무현 대통령의 부름을 받아갖고 가셨는데, 예, 그러면 어디서 이렇게 삼성전자의 상무라는 이런 성공신화를 하는데, 퇴사 왜 하셨어요? 퇴사는 사실은 정말 하고 싶지 않았죠. 네, 그냥 그러니까 이 정치 때문에 퇴사하신 거예요? 진짜. 네, 그러니까 퇴사 스토리는 어떻게 돼요? 1월 12일 날 예. 제가 입당 기자 회견을 했는데 사실 1월 12일 날 10시까지도 그 내용을 아는 사람은 남편 그리고 회사의 몇 분 저의 퇴사 처리를 해준 몇 분밖에 없었어요. 근데 사실은 결정하기까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제가 결정하기까지는 굉장히 외롭게 결정을 합니다. 외롭고 힘들게. 왜냐하면 끝까지 갈 수 있을 것인가? 나한테 그런 소명의식이 제대로 있는 것인가? 그리고 정말 사상이 내가 정말 더불어민주당에 맞게 갈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고민들을 참 많이 했던 시간이었고 결정적으로 이제 문재인 대표 전 대표님 만나면서 아 네. 이분이 내가 그 길을 간다 하면 정치적으로 철학과 사상을 함께해도 되겠구나 이렇게 판단이 들었고 그래서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 없습니다. 그리고 뭐 사회사회에서 실패했더라도 그 실패는 어떤 어려운 과정 속에 제가 겪은 어떤 큰 자산. 그럼 양상군님, 그러면 사실상 삼성전자 상무로 있는 와중에 정치권에서 제의가 왔고 거기다 사표 던지고 나오신 거거든요. 그렇죠. 결과적으로. 그 전날 오후 5시에 퇴임서를 썼어요. 제가 퇴임서를. 우리 사장님하고 저하고 앉아가지고 종이 하나 딱 주고서. 근데 사장님도 너무 놀래고 안타까워 하셨어요.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고. 근데 퇴임서를 써야만 입당이 되니까. 그렇죠. 11일 날 오후 5시에 퇴임서를 쓰고 아무런 정리도 못하고 우리 같이 일했던 친구들, 친구들이라니까 제 친구인 줄 알더라고요. 우리 동료들. 그러니까 뭐 어린 친구서부터 좀 저보다 연세도 많으신 분도 있고 그런 친구들한테 인사도 못하고 이렇게 걸어 나오는데 정말 힘들었어요. 그리고 아직까지도 정리가 사실은 제가 일을 했던 부분들이 이제 물어올 때도 있고 그러면 제가 갑자기 나왔으니까 그렇죠. 아무도 몰랐고 근데 이제 제가 나오면서 그 예약 발신 편지를 다 써놓고 왔어요. 그 다음날 10시에 그게 오픈이 되게 그래서 지금 이 시간 되면 저의 이제 기자회견을 보고 있을 겁니다. 그때 난리 났다고 그러더라고. 회사에서 갑자기 일이 전면 마비가 됐다. 이게 뭐냐고. 양상군님 그러면 연봉 얼마였어요? 연봉을 그렇게 물어보면 대답하면 안 돼요. 이게 그 규정에 사규에 나의 나왔잖아요. 나의 연봉은 남편에게도 얘기할 수 없다. 아니 이건 나오셨잖아요. 대충 얼마예요? 그냥 우리가 상상하는 나와도 얘기하면 안 돼요. 상상하는 것보다 있어요? 억 단위 뭐 상상 속에 있을걸요. 그래요? 그 정도예요? 궁금해요. 그러면 상무 정도 되면 삼성전자 임원 되면 비서진이나 이렇게 다 몇 명이나 있어요? 그런 거? 네 이제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비서진도 있고 스텝진도 있고 몇 명 지금 있어요. 국회의원이 7명을 거드려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습니다. 그 정도까지는 저는 저는 제가 오늘도 저는 오피스를 하나 들고 다녀요. 제가 다 일을 하기 때문에 보니까 아까 오실 때 노트북 들고 오셨어요. 항상 갖고 차에서도 일하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뭐 비서를 둘 일은 없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있을 분들은 다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국회의원처럼 저렇게 많지는 않고요. 그리고 그 스태프분들은 사실은 팀원 전체를 관리하는 분들이 함께 해주기 때문에 그렇게 뭐 특별히 뭐 이렇게 따로 비서를 그러면 그런 어떻게 보면 비서도 있고 상상하지 못할 연봉을 받고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어떤 말에 그러면 이 모든 걸 던져버리고 따라가서 정치를 해야 되겠다 뭔가 문재인이라는 정치인에게 믿음이 어떤 말이었어요? 사실은 이제 제가 그 교육을 간 적이 있어요. 그 깊은 산속 옹달샘 저쪽에 충청도에 있는 고도원 내 아침 편지 보내주는 거세요. 근데 이제 고도원 선생님이 거기 운영하시죠. 거기 깊은 산소 온달샘에 거기 가면 이제 내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있어요. 이제 50이 됐고. 근데 이제 49살의 마지막이었죠. 그러니까 6기가 카메라가 시청자들 한 번씩 쳐. 50이 됐고. 그러니까 인생이 굉장히 터닝하는 왜 50을 기점으로 왔던 길을 되돌아간다고 내려간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때 당시에 꿈, 그러니까 남들은 삼성의 임원이 돼서 꿈을 이뤘다는데 꿈 너무 꿈이 뭡니까라고 고도원 선생님도 물어봤었어요 저한테. 그 다음에 꿈 너무 꿈은 뭐냐. 그래서 그때도 이제 다 남자 임원들이었고 저만 여성 임원이었다 보니까 또 이제 선생님하고 얘기할 시간이 참 많았는데 양상분이 꿈 너무 꿈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그것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회사에서도 저는 이제 제 어떤 기술 개발이라는 것도 있었지만 저한테 주어진 책무는 되게 많았어요. 스스로의 책무가 뭐냐면 제가 너무너무 어렵게 이렇게 성장해 왔기 때문에 제가 왔던 길을 우리 친구들이 또 겪게 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육성을 시키기 위한 그 친구들을 제대로 육성해 내기 위한 노력을 굉장히 제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 교육 뭐 오토메이션 어떤 한 열 사람이 할 걸 한 사람이서 열 사람이 한다 할 걸 한 사람이 뭐 며칠이면 하게끔 그런 일들을 너무나 많이 했던 거죠. 그걸 인정받았 그러니까 기술뿐만 아니라 그런 부하 육성에 대한 부분을 인정을 많이 받아서 발탁이 됐습니다.
네, 나오기는 정말 어려웠었고. 저도 제가 봐도 고민 많이 하셨어요. 고민 많이 됐는데 아까 이제 질문이 문재인 전 대표님이 어떤 부분이었냐라고 했는데. 어떤 마음에 이 모든 거를 던지면서 나올 수 있었나? 근데 이제 문 대표님이 처음 봤을 때 굉장히 그 큰 눈으로 저한테 하셨던 얘기가 그때 당시에 정말 호남이 어려웠어요. 네. 우리 당이 그 정말 침몰해 간다는 생각이었죠. 작년 말부터 올 초까지. 네. 그래서. 근데 이제 호남 얘기를 꺼내셨고, 저한테는 이제 호남이 아픕니다. 아프고, 제가 이제 꿈은 이뤘지만, 되돌아보고 싶지 않은 그런 아픔이 있기 때문에, 호남 얘기를 꺼내니까 그때도 사실은, 그때도 울컥했죠. 근데, 운명처럼, 이제 내가 꿈을 이루고, 그 다음 돌아봐야 될 곳이구나라고 운명처럼 생각을 했고, 예, 예. 두 번째가 이제 문 대표님이 되게 어려워했던 게 뭐냐면, 이 기업의 어떤 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권에서는 상상을 불허할 정도예요. 오늘 제가 그 사이트도 잠깐 올렸는데요. 우리 여성위원회. 근데 문 대표님은 이미 그걸 알고 계시더라고. 기업의 어떤 상황이라든지. 그래서 기업은 한 10년, 20년 앞서가는데 정치는 정말 그거에 따라가질 그렇죠. 못하고 있다라는 거. 두 번째로 그 얘기를 하셨고. 정치가 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는 그렇죠. 것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아픈 2012년 대선을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성의 어떤 그 소구력이 있는 그런 삶에 선택해서 졌어요. 예, 네, 그런 삶의 여성이 필요했다. 그래서 호남에 사실은 호남 인재를 찾으셨지만 호남 여성을 찾았다고 하시더라고요. 호남의 여성 인재, 고졸 신화에 네. 뭐 이런 거 호남 찾으셨어요. 고졸 여성 뭐 이렇게 네. 찾으셨다고 하니까 키워드로 검색하고 연관계가 네. 떠갖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떴다고 하는데 그래서 네. 그런 얘기를 하시는 모습이 네. 너무너무 진실되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렇죠. 그전에는 네. 근데 그렇지만 뭐 좋다 나쁘다 그런 감정도 없었고 단지 제가 이제 항상 그래도 사상은 민주당 항상 네, 진보였기 네. 때문에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이어서 문재인 대통령 후보도 지지를 네. 하고 그랬기 때문에 네. 뭐 영광이었죠. 뵙는다는 게 근데 예 네. 네, 근데 뭐 얘기하면서 아 이분이라면 제가 함께 가도 되겠다. 나머지 내 반 인생을 이런 이타적인 삶을 살면서 함께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짧은 시간 저를 보고 판단하시고 어떻게 그런 신뢰를 영입을 주시냐, 생각하셨냐고 그랬더니 그때 말씀하신 게 만난 시간이 사람의 신뢰도를 결정하는 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었고 아닙니다. 네. 뭐 그래요 또. 그렇죠. 네. 제가 먼저 뵙고 싶었습니다. 뭐 이래요? 네. 사슴 눈망울에 못 태어난 맞습니다. 네. 예, 눈을 보면 좀 슬프게 이야기하면 더 슬퍼요. 사실 그래서 아주 그냥 네. 아주 그냥 예, 힘들었습니다. 네. 그 내려놓고 안 내려놓고 그런 걸 아예 생각을 잊어버리게 하는 내가 가야 될 소명을 그 짧은 시간에 가슴 속에 팍 이렇게 심어 주신 거죠, 그냥. 네. 거기에 당하셨네요. 그렇죠. 당하셨다가 지금 사실상 당한다는 건 농담이고요. 그래갖고 정치에 입문을 하셨고 그 다음에 순탄하지 않아갖고 오늘까 여기까지 이제 선거에 어떻게 보면 도전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좀 요런 질문 하나 드릴게요. 삼성에 있고 상무 혹시 새누리당에서 영입 제의 안 왔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삼성의 스펙과 어떤 삼성에서도 굉장히 어떤 이사 그 임원급은 사회 성공신하고 이런 거는 새누리당에서도 엄청 호남의 표를 의식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영입의 의사가 혹시 오신 적 없어요? 제가 이제 지난번에 말씀 잠깐 드렸는데 그 삼성의 임원이 되고 나서 워낙 이슈가 돼가지고 사실은 그 미디어 노출을 거의 안 했어요. 그러니까 회사에서도 막아주기도 했지만 저도 굉장히 두렵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해야 되는 어떤 우리 그 기술 개발 업무에 또 뭐 좀 안 좋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대한민국 대표 멘토로 이제 정부에서 임명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성 대표 멘토로 박근혜 정부에서 뭔가를 임명을 했었어요?
그렇죠. 여성, 알고는 있었네. 여성, 그렇죠. 사람이? 있었죠. 그러니까 어.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저를 불렀습니다. 사실은 청와대 박근혜 네. 대통령을 본 적 있어요? 그럼요. 많이 봤죠. 그러니까 청와대 행사이면 이런 얘기 처음 하죠. 네, 청와대 행사였으면 무조건 삼성에서는 양양자 상무를 보내달라. 삼성에서는 박근혜 네. 정부에서 양양자 상무를 보내달라. 네. 항상 양양자 상무를 보내달라. 그럼 뭔가 추파를 던졌었는데 나중에 문재인 대표 만나서 저쪽 가니까 뒤통수 맞았네. 그런데 이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왜 현대는 현정은 사장 회장님이 가시는데 삼성 예. 왜 나를 오라 하냐. 나는 거기 아닌데. 예, 맞지 않다. 그러니까 그 오너의 딸도 아니고 사장도 아니고 회장도 아니고 일개 상무를 왜 자꾸 부르냐라고 얘기를 늘 그렇게 반문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상하게 다른 사람보다는 그런 얘기를 해서 많이 갔었습니다. 그럼 박근혜 대통령 첫 느낌은 어떠세요? 첫 느낌은 굉장히 정제된 분. 좀 사람을 좀 이렇게 거리를 두고 좀 이렇게 그냥 경계하는 그런 게 좀 있었나요? 아니면 따뜻하게 대해주셨나요? 그래도. 같은 여자로서 느낌 괜찮아요? 첫 느낌은 그냥 왠지 닭이에요? 애처로웠어요. 닭은 애처로워요? 아니요. 왜냐하면 네. 굉장히 이제 체구도 작으신데다가 이제 네. 저보다 손도 훨씬 작으시고 악수를 네. 하는데 거기다가 그냥 그런 부모님에 대한 배경이 생각이 나니까 네, 네. 그리고 큰 그러니까 나라를 이끌어 가고 있는 그게 얼마나 나라를 망치고 있죠. 힘들까 얘네들은. 그때 처음 네. 봤을 때는 네. 힘들까 이런 생각을 참 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새누리당에서는 영입 제한은 없었지만 이 박근혜 정부 안에서 어떤 양양자의 존재를 알았고 어떤 행사가 있을 때 현대는 현정은 회사를 회장을 불렀지만 양양자 상무를 불러라 알았고 청와대에도 많이 가고 그랬다. 많이 갔습니다. 많이 갔고. 그랬는데 문재인 대표 만나고 상무직 던지고 더불어민주당에 들어오니까 그 다음부터 전화 안 왔나요? 청와대에서 전화 안 오나요? 아니, 오히려 이제 그 네. 종편에서 특히 채널A나 이런 데서 네, 종편에서는 어떻게 이런 사람을 새누리에서는 못 알아봤나 뭐 이런 얘기를 오히려 인재 네. 놓쳤다? 네, 뭐 그런 얘기... 그 당시에 그런 기사 있었어요. 네. 김무성의 영입 인재와 문재인의 영입 인재를 이렇게 비교하면서 네. 네, 제가 그런 기사를 좀 봤던 거 근데 저는 그래서 종편에 한 번도 출연한 적이 없는데 제 자료를 굉장히 많이 이렇게 갖고 있죠. 갖고 왜 그러면 하셔가지고. 자기네 그 종편 같은 경우에 아 저 사람 괜찮다고 종편들도 이미 찍어놓고 있었을 수도 있었거든요. 영입 인재. 아 근데 어떻게 보면 한방 외겼네요 저쪽에. 제가 매길 생각은 없었고 어쨌든 네. 좀 안타까워했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우리가 여러분들 이거 방송에서 못 들었던 거예요. 네. 그리고 이번에는 또 민감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거는 양양자 상무님을 좋아하지 않는 분들이 올린 질문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양양자 상무님이 반도체 메모리 사업부 네. 메모리 사업부에서 있었고 아직 그 삼성의 어떤 반도체 메모리 사업부에 산업재해를 당했던 그런 사건이 아직 또 현재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 냉정하게 보면 양양자 상무님께서 삼성 상무 있을 때 네. 이 사건에 대해서 해결의 노력을 하셨는지 아니면 더불어민주당의 최고위원이 돼서 당 차원에서 어떤 대기업의 이런 그 노동자들의 이런 아직 그 해결되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 적극 해결할 생각이 있으신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양양자 상무의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 반도체의 그 백혈병 관련해서는 예. 삼성 사람이면 누구도 다 알고 있는 상황이고 또 안타깝고 아프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이렇게 전담하는 부서도 예, 있고, 예, 예. 그리고 항상 저 같은 경우는 우리 사내 구성원 자체가 80-90%가 제조 쪽 여사원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현장에. 네, 그분들한테 제가 이제 가장 많이 가서 이야기도 듣고 또 어려움도 좀 해결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 예. 또 어떤 형태로든 예. 왜냐하면 저와 같은 어려운 상황에서부터 출발하는 그렇죠. 친구들이었기 때문에 예. 아마도 어떤 임원도 그런 일을 한 사람은 제가 없었다고 봐요. 제가 주로 불려가기도 하고 찾아가기도 하고 모든 어려운 메일이나 이런 것들도 저한테 오고 그리고 특히 제가 아파했던 게 그런 이제 백혈병으로 우리 이제 운명을 달리한 우리 친구들 후배들 뭐 백혈병이 아니라도 또 그런 사고 예, 예, 이제 예, 예, 뭐 예. 일들은 많이 있는데 어쨌든 아프죠. 근데 이제 그 일은 사실 아시다시피 회사를 대표해서 유가족과의 어떤 해결책을 찾고 재발 방지책을 찾고 예. 하는 노력을 충분히 하는 걸 저는 봤었고요.
만약에 제가 그 부서에 그런 담당을 했었다면 훨씬 더 적극적으로 하셨을 적극적으로 거죠. 했을 이제는 정치인이 됐어요. 그때는 기업에 있을 때라서 한계가 있었지만 이제는 더불어민주당의 노동자를 위하고 서민을 위하고 어떻게 보면 재벌 개혁에 나서야 되고 경제 민주화에 앞장서 갖고 내년 대선의 프레임을 잡아야 되는데 양희자 사모님이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중심 역할인 최고위원 자리에 가면 경제 민주화의 하나인 재벌 개혁을 어떻게 보면 더불어민주당에서 내년 대선 프레임으로 잡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재벌 개혁에 대해서는 강하게 어떤 생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는 재벌 개혁을 그 재벌 개혁을 한다고 하면 사실은 재벌 개혁이라는 말이 나온 지 오래되지 않습니까? 예. 제대로 개혁을 해야죠. 안 되죠. 예, 안 되고. 그러니까 왜 안 되는지부터 저는 알고 싶어요. 왜 재벌 개혁이 안 돼요? 왜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재벌을 어떻게 개혁할지를 모르니까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하면 그러면 재벌이 잘 개혁될까요? 그런 이제 어떤 사건이 그러니까 팩트 위주로 정확하게 파헤치고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이 진실되게 처음부터 주도 면밀하게 돼야 돼요. 그냥 이 국회의원들이 툭툭 던져서 그냥 뭐 그냥 던지고 어떤 이슈화를 하고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뭔가 일이 있으면 정확하게 파헤치고 그게 사실에 근거해서 뭔가 결론을 내리고 이런 것들을 제가 못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치권, 그러니까 기업 쪽에서도 하다 만에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해도가 너무나 안 되는 겁니다. 서로 기업도 정치를, 정치가 기업을. 근데 왜냐면 기업 쪽에서 제가 있어봤지만 가장 신뢰가 없는 집단이 정치권과 언론. 이렇게 아예 그냥 그쪽에서 프레임이 그거예요. 못 믿을 집단. 못 믿을, 예. 그리고 하다 마는 집단. 근데 정치권에서는 재벌 개혁 하는데 언제까지 그 재벌 개혁이라는 어떤 프레임으로 끝까지 그걸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갈 건지 할 거면 제대로 하자는 얘기죠. 할 거면 제대로 한다는 게 사실 대벌의 우리 시청자분들 이게 순서가 있어요. 양희자 상무님의 삼성 얘기, 그 다음에 4.13 총선 얘기 다 스토리가 있으니까 좀 들어보시고 그러면 재벌 개혁의 가장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 세습이거든요. 네. 뭐 북한의 김정은도 아니고 이병철 아들 이경훈이가 회장에 먹고 이건희 아들 이재용이가 회장에 먹고 그럼 재벌 개혁에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세습에 가장 있잖아요. 네. 순환 출자 구조도 막아야 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떤 더불어민주당이 양해자 상무님이 어떻게 보면 아깝다고 제가 생각하는 게 여성위원장이라는 최고위원장이라는 최고위원도 중요하지만 더불어민주당에서 어떻게 보면 누구보다도 대기업과 어떤 그 경제에 대해서 어떤 기술적인 면에서 더 할 수 있는 일이 많을 것 같아요. 네. 이런 거에 대해서 내년 어차피 경제민주화를 들 때 어떻게 보면 양행자 상무님이 더욱더 부각될 수 있는. 근데 이제 말씀하신 여성위원장이라고 해서 여성의 문제가 전부가 되면 안 돼요. 경제의 문제랑 별개의 문제가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문제가 여성의 문제이고 남성과의 같이 서 있는 거죠. 예, 예. 그래서 뭐 여성위원장이라고 해서 그런 일을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죠. 굉장히 오산입니다. 예, 맞아요. 오히려 그런 뭐 과학기술의 문제라든지 기업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그런 부분은 여성 남성과 관계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여성위원장의 역할도 사실은 여성과 남성의 어떤 하모니와 어떤 밸런스와 어떤 그 불평등이 없어지는 그런 노력에서 여성위원장의 역할이 큰 거지 뭐 여성을 뭘 배려하고 뭔가 여성만의 어떤 카르텔을 형성하고 이런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제 제가 겪었던 30년 동안 겪었던 기업 안에서의 혁신, 기업 안에서의 그런 노력들이 아마 정치권에서 훨씬 더 빛을 발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술 개발도 마찬가지고 그럼 경제가 돌아가는 것도 마찬가지고 많은 부분 어떤 정치권과 이렇게 협의를 하면서 좋은 솔루션을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네. 네, 마지막으로 이 삼성에 관한 질문 중에 가장 민감한 거 하나만 좀 말씀드릴게요. 대기업 임원들은 대부분 노조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본인의 그 노사 관계나 어떤 대기업 임원 출신이었지만 바닥에서 시작했지만 지금 현재 박근혜 정부에서 노동악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데 대한민국 현재 노동조합이나 노조가 가야 될 방향이나 지금 현재 어떤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본인 생각은 박근혜 정부가 진짜 노조 탄압에 어떤 심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좀 정체성을 많이 밝혀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노동자들은 노동산법에 의해서 보호받아야 되고 그럴 그렇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 어떤 노동자를 생각하지 않는 법의 개정이라든지 그것은 용서할 수 없는 일이고요.
그리고 노동자가 노동자를 가장 중요시하고 예. 보호해야 되는 정부가 그 노동자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간다는 것은 정치권에서는 저 같은 정치인들이 이게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될 일이죠. 그런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보호는 분명히 받아야 되고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방법이 저는 이제 어떤 문제를 기점으로 보면 문제가 일어나서 어떤 해결하려고 하는 게 지금까지의 정치였어요. 그래서 법조계에서 하는 일이 많았죠. 그러니까 검사, 판사, 뭐 변호사들은 어떤 문제가 생겨야 일이 그때부터 이루어지는. 근데 저는 앞쪽을 봅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길까를 앞쪽을 보고 항상 원인에 이렇게 치중해서 문제가 없도록 만드는 그런 일을 우선적으로 했기 때문에 정치에서도 그게 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노조가 있고 없고가 그것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죠. 왜냐면 그렇죠. 왜냐면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러니까 마지막에 보호예요. 그거는 마지막에 그리고 그게 이슈화 돼서는 안 돼. 너무나 당연한 거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그 보호는 맨 앞쪽으로 와야 됩니다. 아, 그게 더 먼저 바뀌었다. 그렇죠. 항상 네. 바뀌어 있다는 생각을 하고 왜냐면 우리가 스마트폰을 개발을 할 때 예. 문제가 나와서 나중에 해결하려고 보면 앞에 기회 비용과 아마 천배 만배는 더 들어요. 근데 이거를 원인을 정확하게 찾고 앞쪽에서 들여다보기 시작해야지 예. 이게 뒤에 문제가 없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주도 면밀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정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거기서 해결점을 찾고 아예 그 문제의 핵심을 들어가서 문제의 씨앗을 없애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다 문제로 커져서 문제가 생기면 아 그때는 돋보이는 분들이 많아요.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달라붙는 분들이 많으니까.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앞쪽을 봅니다.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면 지금 30% 공천도 마찬가지예요. 30% 공천 왜 31%는 안 되고 29%는 안 돼요?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양상문님 그 얘기는 조금 있다가 예, 정치 얘기는 조금 있다가 네. 넘어가고 결국은 좀 민감했는지 몰라도 시청자 여러분들 우리 양상문님이 제가 생각보다 저는 뭐 정치부 기자로서 좀 어때요? 저희 방송 질문들이 생각보다 수준 있죠. 네. 수준 있고 어디서 뭐 말하지 않은 것들을 제가 좀 즉석에서 저도 지금 물어보고 있고 어떻게 너무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데 나 좀 당황하시길 바랬는데 아니요. 그러니까 네. 너무나 그 제가 겪었던 게 노동자. 아니, 오늘 양행자 재발견 뭐 그래갖고 저는 뭐 일상적으로 양행자 상무님이 사실상 언론에 많이 노출되셨어요. 네. 4.13 청소년에 많이 나와갖고 그런 어떤 똑같은 질문을 하고 싶지 않았어요. 네. 네 그래서 저는 뭐 누구 오셨다 그래갖고 저는 누가 와도 전 눈치 보지 않습니다. 예. 네, 그 네. 눈치 보지 않기 때문에 예, 오늘 이제 삼성 얘기는 예, 이게 여러분들 스토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좀 물어보고 싶은 게 여성 최고위원장이라 그래갖고 네. 어제 유은혜 후보님한테도 말씀드렸어요. 네. 지금 제가 유세 현장을 이렇게 따라다니면 여성을 위해서 어떻게 한다 이게 좀 쥐가 돼요 늘. 네. 근데 정말로 이거는 우리 유은혜 후보님이나 양양재 후보님이 권리당원과 대의원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네. 왜 그러냐면 진짜로 문재인 대표 시절에 더불어민주당이 그 봉숭아학당이니 뭐니 당대표가 선출됐는데도 그 흔드는 모습을 보면서 추미애 후보가 되든 김상곤 후보가 되든 내년 대선 룰을 공정하게 이끌고 당대표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정권교체를 할 수 있는 최고위원들을 바라고 있기 때문에 네. 그 누가 되더라도 당대표를 흔들 때 양양자라는 사람이 최고위원에 앉아서 당대표를 보호하고 네. 만약에 내년 대선에서 문재인 대표가 경선을 통과해갖고 대선 후보가 됐을 때 지켜주기 바라기 때문에 양양자라는 사람을 지금 적극적으로 나는 지지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대표가 일단 우리가 선출에 의해서 당대표가 뽑히면 네. 그만큼 역량이 있고 내년 대선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이라고 검증을 1차적으로 했기 때문에 예. 충분히 보호를 해드려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는 이제 최고위원으로서 역할을 이렇게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저라고 생각을 하고 싸울 각오는 돼 있어요. 만약에 어떤 외부 세력에서 네. 또 다시 당대표 누가 되든 간에 흔들든가 내년 대선에서 뽑힌 대선 후보를 또 다시 지난 2000 뭐 노무현 대통령 2002년 같이 뭐 후단협을 결성해 갖고 뭐 문재인 뭐 안 된다 또 뭐 이런 할 때 그러면 이게 당대표 지금 저는 세 분을 어떤 부분을 보냐면 당대표
정도의 역량을 보이는 분도 보지만 그런 부분을 봅니다. 어떤 분이 진실되게 한 분이 뽑혔는데 두 분은 그러면 같이 힘을 합쳐야 되는데 그 힘을 안 합치고 또 하나의 새로운 그렇죠. 계파를 형성하고 그럴 뿐이라는 거가 그 만약에 제가 그런 판단이 되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싸움 잘하시냐고 아까 누가 물어봤는데 사실 부드러워 보이지만 여자 정청래요? 굉장히 독하기도 합니다. 아닌 것은 아닙니다. 아닌 걸 기라고 하면서 이렇게 가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야권 지지자들이나 많은 지금 더불어민주당에 많은 이 그 국민들이 가장 속상해하는 게 싸우지 않는 야당. 네. 현재 김종인 선생 체제에서 이게 정말 분노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많은 양향자 후보님이 최고위원이 된다 그러면 정말 우리가 외연 확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야당으로서 호남 정신 그거를 가장 그렇죠. 이어가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 이제 4.13 총선 얘기 예, 좀 넘어갈게요. 한마디 뭐 하시고 넘어가세요. 아니요, 4.13 총선 넘어가죠. 4.13 총선 얘기를 하면,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 이제 여태까지 양행재 상무님이 어떤 고졸 신화로 삼성전자에 들어오셔갖고 신화까지 얘기를 하면서 그 중간에 얘기를 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궁금한 점이 있으면 이따가 질문할 시간을 드릴게, 우리 시청자분들은 좀 매너를, 채팅 매너를 좀 성질이 막 급하셔갖고, 막 질문이 막 올라오는데, 여러분들이 조금만 좀 참아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4.13 총선 얘기를 하면, 우선 많은 사람들이 양양자라는 사람이 왔을 때 문재인 대표가 탁월한 선택이다. 막 와, 저 사람은 사람이 있었냐 그러면서 기대를 정말 많이 했어요. 그리고 저 사람은 국회를 보내야 된다라는 게 지배적이었어요. 그래갖고 많은 사람들이 사실 비례대표를 얘기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 많은 사람들이 양양자 같은 사람들은 비례대표를 보내서 어떻게 해서든지 국회를 보내야 된다라고 영입에 뭐 진짜 박수를 받았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문재인 대표가 사실상 영입을 하고 사실상 정권을 추호 김종인 추월한다. 죄송합니다. 우리 김종인 대표 비대위 대표에게 넘기고 사실상 문재인 대표는 전혀 힘을 쓸 수 없는 자리로 물러났어요. 그때 사실 김종인 대표가 어떤 전략 공천이라 그러면서 광주 서구 을에다가 전략공천이라고 하면서 제1호로 전략공천을 했는데 솔직히 비례대표 기대했죠. 아니요. 어떤 약속도 사실은 없었고 없어도 솔직히 마음에 어떤 생각하셨어요? 사실은 제가 이렇게 비례로 받는 분들은 알고 있었는데 제가 비례를 제 자신이 알아요. 저를. 제가 비례를 받을 거라 받지 않을 거라는 전혀 비례는 생각 안 하셨어요? 이제 너무나 이 공천 과정에서 힘겨움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추호 김종인 선생 오기 전에 제 말은 문재인 대표가 영입한 다음에 어떤 딱 되고 그때까지는 비례 생각은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약속이 없던 건 알아요. 그러니까 입당 기자회견 때 광주 출마를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영입한 이유가 호남이 어렵고 그다음에 기업을 못 따라가고 또 여성의 문제를 얘기를 해서 가장 먼저 나왔던 게 호남이었고 그때 사실은 아 이분이 내가 호남에서 역할을 좀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으시구나. 그리고 호남의 민심을 어떻게든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구나. 그래서 비례는 생각 안 하셨다. 네, 비례는 생각을 저도 편하게 하고 싶은 생각은 했죠. 왜냐하면 제가 그 출마를 해본 경험도 없고 들어온 지 며칠 되지도 않았고 근데 저한테 광주 출마를 이제 속으로는 생각하고 있지만 진짜로 내가 가야 되는 거구나. 혹시 나를 비례로 보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했었죠. 왜냐하면 너무 모르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제가 봐도 아무 정치랑은 진짜 몰랐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그야말로 호롤단신으로 내려가서 내가 어떻게 싸워야 될지도 모르는데 내려갔죠. 근데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은 해봤습니다. 오히려 비례를 받고 전국을 돌면서 제가 전체 선거를 끌어올리는 게 오히려 저한테 맞는 역할이 아닐까라고는 잠깐은 생각을 해봤는데 워낙 호남 상황이 그때 좋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내려가야 돼 우리 당이 제가 광주에 내려가지 않으면 호남을 포기했다라는 메시지를 호남에 던지는 것이다. 아니 우리 전 국민에게 던지는 것이다. 저 하나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저 하나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가야 되는 상황이고 저도 그런 소명의식이 크게 있었기 때문에 갔었고 또 이제 지역에서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다른 지역들은 뭐 가능성 있는 지역들을 몇 군데를 얘기를 하셨었는데 광주 중에서도 그때 상황은 서울이나 경기나 이런 수도권은 100% 됩니다였어요. 그리고 광주에 내려가면 어려운데 그나마 가능한 지역이 한두 군데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는 다 이미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었고 그분들을 제가 가슴 아프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광주에서도 심장부가 서구이기 때문에 서구에서 가장 서구에서 정치가 광주 정치가 시작이 돼야 된다는 생각으로 모든 명분을 저도 스스로가 이렇게 근데 처음부터 애당초 서구는 생각 안 하시지 않았어요?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8개 지역구가 저는 사실은 끝까지 제가 그 비대위에 얘기했던 거 뭐냐면 광주는 한석이 아닙니다. 제가 간다고 해서 한석이 절대로 한석으로 성공할 수 있는 데가 아니기 때문에 8석의 어떤 전략을 좀 같이 봅시다. 같이 보고 저도 아이디어를 내고 그렇게 하자라는 얘기를 무수히 했었어요. 근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 어찌된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게 어려웠었고 날짜는 점점 4.13에 가까워오면서 광주 공천을 안 해준다고 광주에서는 난리가 났었죠. 그래서 그러면 양양자 상무가 전 모든 당의 전략 공천 1호로 가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해서 뭐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고 뭐 그러면 제가 갑니다. 나는 죽을 각오를 하더라도 그게 우리 당에 도움되는 일이면 가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하필 상대가 천정배였어요. 알고 갔습니다. 알고 갔어요? 네, 알고 갔죠. 네. 그러면 우리가 많은 전문가들은 우리가 볼 때 추호 김종인 선생이 전략 공천했다는 거는 오히려 저거는 양양자 상무가 꺾으면 좋겠지만 사실 호남의 그 구토 세력들과 사실상 천정배가 갖고 있는 지분은 어마어마해요. 그게 그렇죠. 시간상 우리가 이거는 솔직히 이런 말씀을 드리면 재물 바쳤다 그랬거든요. 양양자라는 인재 영입을 해서 써먹지도 못하고 천정배에게 재물 바쳤다고 했거든요. 우리끼리는. 그래서 이제 그때 사실은 문재인 전 대표님의 이제 마지막 저한테 메시지가 있는데 내려갈 때 이제 많이 어떻게 하실 방법이 없으니까 당을 위해서 어려운 선택을 해주시면 당에도 도움이 되고 양양자 개인의 어떤 정치적인 역량도 또 이렇게 커질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양상무님이 절대로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당에도 도움이 안 되고 우리 당은 욕을 먹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양양자 상무님의 선택을 믿으십시오. 아, 그때 지지자들이 분노했던 게 왜 인재 영입해놓고 재미를 바치느냐 그랬거든요. 네. 처음에. 그랬는데 결국은 며칠 선거운동 하신 거예요? 천정배랑 같이? 대결을 해서? 대결을 해서 아니요. 꽤 했습니다. 그래도 한 달 넘게 했죠. 예. 한 달. 그래도 가장 먼저 호남 가장 먼저 전략공천으로 갔기 때문에 한 달 넘게? 예. 거의 3월 초부터 해서 4월 12일까지 하다가 어디서 한계다라고 좀 느낀 게 있어요. 야 이거 생각보다 도저히 내가 이게 시간이 없구나라고 너무 촉박하다라고 느낀 적이 없어요. 사실은 이제 천정배 후보는 맥스점을 찍고 내려오고 있었고 저는 미니멈 찍고 올라가고 있었던 상황이 오히려 찍고 올라가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이제 좁혀졌습니다. 정말로 내부에서 할 때는 거의 5%까지도 갈 정도로. 근데 그 사이에 이제 많은 일들이 있었죠. 제가 직접적으로 얘기를 안 해도 뭐 공천의 문제도 있었었고, 네, 뭐 더불어민주당 뭐 그 컷오프 뭐 이런 것 때문에 있었었고, 엄청난 그 반감이 오히려 처음에 이제 전 정청래 후보 컷오프 됐을 때 그 다음 날 우리가 이제 그 전체적인 지지율이 5.5% 당 지지도가 5.5% 폭삭 내려앉았고. 네.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사건들 있지 않습니까? 예. 그때마다 당 지지율이 거꾸로 갔어요. 맞아요. 그리고 저 개인의 지지율은 올라가지만 그 갭을 좁힐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오히려 그런 당에서 하는 역할이 오히려 광주에서는 선거운동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악영향이 미쳤던데. 예. 이제 사실은 광주 시민들은 저를 우리 지역에서는 반겨주셨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을 해주셨기 때문에. 근데 소중하게 생각해서 왔는데 너무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를 통해서 우리 당을 많이 사실은 꾸짖고 누구 당이 그런 당이요. 누구 당이 그런 당이요. 뭐더러 그런 당에 네가 뭐더러 거기 들어가고 옷을 잘못 입고 나온 옷을 잘못 입고 나왔어. 옷을 잘못 입고 나왔다는 거는 국민의당에 가면 편하게 될 수 있는.
그렇죠, 네. 그렇죠. 왜 더불어민주당 가갖고 지금 저, 어? 저 공천도 뭐 제대로 못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다. 네. 그럼 제가, 네. 예, 저 말씀을 좀 쫙 막아서 죄송한데, 문재인 대표가 내려와야 된다고 실질적으로 느끼셨어요? 아니면 정말로 그 당시에 더불어민주당에서 문재인 대표를 호남에 내려가지 말라고 못 가게 하는 세력들이 있었거든요. 있었습니다. 문재인 대표 네, 스스로도 네. 말씀을 하셨고도 본인은 문재인 대표가 내려와다 내려와서 조금이라도 빨리 내려와야 된다고 생각하셨어요? 저는, 어떤 입장이셨어요? 저는 그러니까 오셔야 되고 또 오시려면 빨리 오셔야 되고 아, 그게 요청을 네, 했었습니다. 네, 저는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게 4.13 총선에 언제 정도 문재인 대표가 이걸 내려와야지 이게 뭔가 뒤집을 수 있다는 느낌은 언제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호남에서는 네. 반문 정서도 있지만 굉장히 기다리는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문재인 대표를 네. 기다리는 분들도 많고. 그런데 이제 우리 출마자들 중에서도 네. 사실은 그 오는 거를 굉장히 좀 막아줬으면 좋겠다라는 분들도 있었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저랑 반대되는 입장들이 굉장히 좀 강하게 있었었는데 제 생각은 어차피 오셔야 되고 그리고 오시려면 빨리 오셔서 헌신하는 것과 매도 일단 막고 네, 그렇죠. 욕먹고 네. 먹고 그다음에 그 싸우는 게 낫지 왜 그러면 대권 후보에 도전할 사람이 호남 민심이 안 좋다라고 안 내가라 오지 말라 네. 당 지도부가 그거는 굉장히 잘못한 거거든요. 그래서 빨리 오셔서 그리고 뭐 나중에라도 같은 상황이 반복된다면 그냥 소신껏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가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가고. 그때 문재인 대표도 좀 눈치 네.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해는 하죠. 왜냐하면 후보들이 가장 고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출마자들이 거기에 누가 돼서는 안 된다는 네. 그 아픈 마음도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 또한 무조건 저를 위해서 오십시오는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호남을 위해서. 네. 그러니까 오면 굉장히 피해를 본다는 후보자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배제하고 제가 같이 움직이는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8명의 후보자들 중에서 저만 살자고 내려오십시오 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 그래도 빨리 오셨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저는 지금도 갖고 있습니다. 네. 아, 잠깐만요. 방제가 잘못됐죠. 여성 최고 위원 여성 최고 위원 위원 위보라고 되네요. 위원 후보. 예, 예 바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문재인 대표님이 4월 11일 날 내려왔나? 네. 그죠. 네, 제가 네. 양상무님은 기억 못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때 오셨어요, 같이. 기억하세요? 저 계속 저 뒤에서 찍고 있었고. 그때 우리 무슨 해간 거기. 네, 네, 거기. 그때 봤는데. 저 지역구에. 와, 너무 늦게 왔다라고 생각할 정도의 반응. 네. 그때. 네. 이미 너무 늦게 늦었다라고 사람들이 너무 좋아했었어요. 정말. 네. 서창회관. 아, 서창회관. 네. 너무 좋아했는데. 그 문재인 대표를 내려가지 말라 그랬던 사람들에 의해서 문재인 대표가 사실 고민도 했고 결국 내려갔고 근데 최종적으로 우리 양양자 후보님이 31.5% 네 31.5% 천정배 후보가 몇 표를 나왔어요? 네,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요. 과반수 이상 나왔네요. 아니요, 아예 51%인가 몇 정확하게 잘 네,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어요. 이게 참 가슴을 우리 많은 사람들을 울렸는데. 시간이 너무 없어서 문재인 대표도 좀 빨리 와갖고 유세 좀 해주고 물론 반대하는 사람한테만 안 가면 되거든. 좀 이렇게 반했는데 예, 요거 1분짜리 영상 하나만 좀 보고 가겠습니다. 양행자 상무님의 절규하는 영상 여러분들 한번 보고 가세요. 아, 나 저거 못 보는데 잘. 저는 하순의 딸입니다. 소리가 들리나요 밖으로? 이 화정동에서 3년을 보내고 그 따뜻한 품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이 다시 품어주셔야 이 광주가 변합니다. 여러분들의 자식들이 잘 자라야 여러분들의 노인이 변하고 여러분들의 자식들이 손주들이 변합니다. 우리 기술은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는데 우리 전남의 대학을 나오는 청년들이 살 자리가 없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나처럼 그렇게 피눈물 나면서 살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깨어나셔야 됩니다, 여러분. 누가 호남을 분열했습니까? 누가 호남을 분열했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정권을 심판해야 할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이상한 땅에, 언제까지 이렇게 이상한 땅에 끌려다녀야 됩니까? 깨어나셔야 됩니다, 여러분. 분열이 일어나줘야
됩니다. 지금 5%의 차이가 보입니다. 조금만 더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해주시면 4월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의 기적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예, 양상무님, 저 영상 금방 저한테 양상무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요, 제가 그랬어요. 솔직히 여러분들 영상 볼 때 방송 힘드세요? 그랬더니 저 영상 보기가 힘들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저때 왜 힘드셨어요? 어떤 느낌이 지금 다시 보니까 어떠세요? 이제 사실은 이길 거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이 정도로 가면 거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아, 이게 막히는 게 있구나. 아이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예. 이제 처음에는 아 이렇게 가면 4월 한 7, 8일쯤 이렇게 크로스가 되겠다라는 희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역전을 할 수 네, 있겠다. 네, 역전을 할 수 있겠다. 근데 올라가는 추세였으니까. 네, 네. 그래서 그걸 이제 쭉 그어 봤더니 한 7, 8일 늦어도 한 10일 정도까지는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느 시점에선가 그 구도가 막히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호남 홀대론 뭐 호남 정치 복원 뭐 이런 그런 프레임 속에 갇혔고 그리고 우리 당내 이슈들에 의해서 그게 딱 막히는 순간이 있었어요. 네, 그 뭐. 그래서 너무나 이 아무리 내가 애를 써도 이 극복 안 되는 부분이 있구나. 거기에 그 시간들 남은 시간들이 너무나 막 절규를 했죠. 예, 예. 예. 저기 많은 시청 사람들이 저 제목이 양양자의 절규였어요. 양양자의 그 조금만 더 목소리 다시 해갖고 조금만 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직 뭐 저때 문재인 대표가 아직 내려오지도 않았고 그래갖고 조금 어떻게 좀 도와주고 싶지 못해갖고 사람들이 그때 안타까웠던 것 같고 저 이후에 결국은 그 천정배와 4.23 총선은 그런 식으로 사실상 양양자 후보님이 정치의 입문은 어떻게 보면 화려하게 하셨어요. 정치의 입문은 화려하게 하셨는데 사실상 정치판이라는 게 참 매정하고 참 힘들구나라는 거 아마 총선이라는 거 쉽지 않거든요. 뛰어보셨어. 처음으로 정치판에 들어와서 총선을 한번 저 지역구를 선거를 하니까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50일 만에 그러니까 입당 50일 만에 사실은 상대당 대표랑 한 거잖아요. 예예예. 예, 예. 근데 뭐 위대한 도전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위대한 도전이었다. 네. 그렇게 출마를 해보지 않은 사람은 정말 정치를 이야기하지 말라 할 정도로 그렇게 배움도 컸고 이게 위대한 일이었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실망 안 하셨어요, 솔직히? 아니요, 저는 실망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왜, 나 왜 데리고 왔지? 뭐 이런 생각 좀 원망스럽지 않았어요? 그때는 저는 이제 어떤 명분 있는 길을 가면 어떤 실망이라는 거는 저한테는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멋있게 말씀하지 마세요. 아니요, 그러니까 네. 어떤 일을 선택을 했을 때 그래서 제가 외롭게 네. 선택을 한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러니까 어떤 일을 그 다음 제가 갔을 때 제가 당장은 편한 길을 선택하면 분명히 네. 아픔이 뒤따라요. 그리고 아픈 사람이 있고 그리고 힘든 길이 금방 다가와요 저한테. 그렇지만 제가 힘들지만 진정 그러니까 제대로 된 길을 가고 명분 있는 길을 가면 예, 예.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 거기에 함께하는 분들이 어마어마하게 함께 해주신다는 것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도 많이 느꼈고 그리고 오히려 더 성장을 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처럼 입당해서 바로 입당도 사실은 힘들었지만 입당해서 더불어 콘서트 하고 바로 비대위 선대위 들어가서 활동하고 바로 또 총선에 출마하고 유능한 경제정당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그 사이에 뉴파티위원회 활동하고 뭐 그다음에 또 바로 우리 뭐 어벤져스도 하고 더당당 준비하고 그리고 또 바로 또 여성 최고위원회 출마하고 이 기간이 6, 7개월 기간에 저처럼 이렇게 압축 경험, 압축 성장을 한 정치인이 또 있을까? 그러니까 제가 네. 봐도 정치 입문한 지 몇 개월 되신 거죠? 이제 7개월. 7개월. 네. 정치 입문한 지 7개월 됐는데 한 70년, 70년은 좀 심하고 네. 한 17년은 더 이상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소리 없이 막 3선 의원, 4선 의원 중에 지금 국회의원들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 되게 많거든요. 국회의원들 몰라요. 근데 우리 양희재 사모님은 7개월 만에 어떻게 보면 이 시련과 고난이 인지도를 쌓였는데도 많은 도움이 됐다.
인지도를 그러니까 뭐 그거는 좀 당연히 우리 지지자들이 따라와 주셨던 것 같고 그래서 항상 바른 길을 가야 되겠다. 그리고 항상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 길이 나를 위한 길인가, 이기적인 건가, 이타적인 건가. 항상 결정을 할 때는 그걸 중심에 두고 하면 바른 선택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를 위한 선택을 해버리는 순간 저는 정치인으로서 끝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국민을 위한 길로 나왔는데 이타적인 삶을 살겠다고 나와놓고 내가 얼른 봐서 아 이게 좋은 길인 것 같아 나한테 그런 순간 선택을 그렇게 하는 순간은 저는 아무 일도 못하는 그냥 정치 생명도 끝나고 정치인으로서는 마이크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력한 어떤 한 명이 돼버린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의 7개월 동안 진짜 잠도 제대로 못 자죠. 제대로 못 주무시죠. 하도 스케줄이 바빠고 하루에 최소 스케줄 한 4-5개 있으세요? 보통 이제 임원을 하고 있을 때도 새벽 4시 반 일어나서 5시 반 제가 가장 항상 먼저 출근했으니까. 네, 뭐 몸이 배어 있어요. 한 30년 동안 그렇게 살았던 것이. 그래서 사실은 정치권에 와서도 뭐 아침 일찍 시작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다지 무리는 없고 뭐 스케줄 소화하고 이러는 데는 그래서 이렇게 쌩쌩해 보이지 않습니까? 오늘은 몇 군데 뛰시고 오셨어요? 오늘은 아침부터 이제 광주에서 출발해서 광주에서 올라오셨어요? 아니구나. 오늘 광주에서 올라온 게 아니구나. 이따가 광주 가실 거잖아요. 가는데 오늘도 사실은 여러 군데 여러분 만나고 또 아침에 오전에 또 우리 강령 정책 관련 갔다 오고 뭐 또 많은 분들 만나고 또 전화로도 많이 돌리고 하루 종일 바쁘죠. 양 후보님 그 총선 끝난 다음에 종편에서 이런 말이 돌아왔었어요. 양양자 상무 문재인 대표 입장 표명을 해라. 뭐 그리고 들으셨죠? 그러니까 저한테 그러니까 문재인 대표를 양양자 상무가 좀 비판한 것 같이 입장 표명을 해라. 그래갖고 제가 기사를 그걸 좀 찾아봤었어요. 그거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떤 광주에서 했던 얘기 문재인 대표가 입장 표명을 해야 된다. 뭐 이렇게 호남 패배에 대해서 그때 종편에서 양양자 상무님이 양양자 후보님이 문재인 대표를 비판했다 이런 식으로 사실 기사가 많이 났었어요. 그러니까 호남이 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정치도 정치도 그만두시겠다 이런 말씀하셨었죠. 네, 이제 그 현장에 그때 오셨을 때 그 현장에 계시지 않았던 분들은 그 절박함을 모릅니다. 저 있었어요. 있었죠. 어느 정도냐면 그 정도로 그분의 그런 절박함이 있었었고 저라도 그런 얘기가 나왔을 것 같아요. 비장함이었어요. 비장함이었고 그 정도로 제가 잘하겠습니다의 표현이고 저를 한 번만 믿어주십시오라는 표현이고 그 절박함을 표현한 방식이었다고 생각을 하지 그것에 대해서 나중에 그런 말을 잘못했으니까 책임져라 이런 말씀들이 참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을 위해서 대권 후보로도 나오시겠지만 그렇게 가실 분이 어떤 그런 절박함에 대해서 나온 말에 대해서 그걸 가지고 꼬투리를 잡고 계속 뭔가 이슈화를 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제 질문은 문재인 대표 얘기에 대해서 어떤 그 해명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양양자 대표님이 호남 패배 책임에 어떤 지역위원장이나 이런 것들 문제에 대해서 문재인 대표님이 호남 4.13 총선 패배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야 된다라는 기사들이 났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셨었냐고요? 아니요. 그런 얘기를 한 기억이 없습니다. 그럼 오버였나요, 그럼? 무슨 얘기인지 지금 모르겠는데. 그게 뭐냐면 문재인 대표 책임론. 그래갖고 양양자 뭐 이런 기사가 떴었어요. 그런 얘기는. 루머였군요. 무슨 얘기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기억이 없으면 루머예요. 아니 그 종편을 제가 본 적이 없어가지고. 종편이 아니라 이건 언론에 한번 퍼졌던 거예요. 언론에 뭐 양양자도 뭐 문재인 대표님 책임론 들었다 그래서 좀 이간질을 하는 갈라치기를 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뭐 기억이 없으시면 뭐 그거는
아니 명백한 오보가 아니라 그런 소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걸 한번 여쭤본 거. 왜 그러냐면 털고 갈 건 털고 가는 게 좋은 거 같아요. 무슨 얘기인지를 저는 잘 모르겠어요. 네, 무슨 얘기 모르면 그냥 아니, 기레기들이 본인이 모른다는 거는 그냥 기레기들이 그냥 추측기사를 쓴 거야. 아니 그러니까 무언가를 알면 대답을 하겠는데 네, 기사 난 건 맞고 질문이 뭔지 그, 네, 그 질문이 뭐였냐면 문재인 대표가 호남 패배가 국민의당이 싹쓸이 했는데 물론 민주당이 다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뭐 본인의 입장을 문재인 대표에서 밝혀야 되지 않냐 그러면서 입장 표명을 뭐 문재인 대표한테 요구했다 그런 기사가 있었어요. 네. 그거는 좀 넘어가도록 하고 그다음에 이제 4.13 총선에 이제 패배가 됐어요. 네. 그 패배가 됐고 결국은 최고위원이라는 거로. 언제 정도 내가 해야 되겠다. 언제 그 생각을 하신 거예요? 사실은 이제 그 4.13 총선 이후에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를 다시 고민을 하기 시작했죠. 예, 왜냐면 30년 어떤 기술 개발은 뭐 기업에서의 생활을 마치고 30년을 보고 왔는데 지금 내가 가야 할 길이 뭔가라고 고민을 했었고 그 다음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았죠. 입당 기자회견에서 얘기했듯이 나처럼 노력하면, 노력하라고 말하고 싶지 않다라는 이야기들에, 그래도 뭔가 약속은 지키고 내가 정치권에서 해야 될 일이 뭔가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최고위원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전준이었는데, 사실 룰이 정해지지가 않았어요. 근데 사실 최고위원이 그 집단 지도체제로 갈 건지 단일 지도체제로 갈 건지 그리고 지금처럼 겸직을 할 건지 아닐 건지가 이제 결정이 안 된 상태였지만 마음속으로는 이제 지역에서는 어떤 얘기를 했냐면 호남 몫으로 여성 몫으로 아마 최고위원을 줄 거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전에 그런 얘기를 저한테 이제 공공연히 하시길래 저는 그런 자리는 안 받겠다라고 아예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전준위에서도 그런 자리는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의견도 얘기를 했고, 근데 최고위원이라는 생각을 했고, 왜냐면 제가 원내에 진입은 못했지만, 그래도 내가 해야 되겠다고 하는 일을 하러 온 사람으로서, 그 다음에 정치인은 마이크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건 최고위원밖에 없었어요. 그렇다고 4년 후를 기다리면서 뭐 바닥을 다져라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그것도 중요한 일이고, 그런데, 어찌됐든 내가 가야 될 길은 이 길이라고 바로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전준위에서 그걸 우리가 이제 다 같이 결정을 했지만 여성 최고위원이면서 그냥 여성 최고위원이면 있으면 힘은 생기는데 집행력이 하나도 없어요. 발언은 할 수 있지만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힘이 없단 말이죠. 그런데 이 여성 전국 여성 위원장을 겸직을 하게 돼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속으로 뭐 그런 의견도 냈지만 그 결정에 대해서는 박수를 보냈어요. 그래서 아, 이 길이다. 많은 분들이 이제 입당 기자 회견문을 보셨으면 아, 양향자가 저 길을 가는 게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저도 그게 길이라고 생각을 했고 아예 처음부터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이제 당직을 많이 저한테 제의를 했죠. 이제 미안한 마음에 어떤 그래서. 당직이요? 뭐 비서실장도 있었고 뭐 대변인 누구 비서실장 김정인 초 김정인 선생님 비서실장이요? 설마 그런 걸 뭐 자세히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좀 것 같고요. 예. 네. 근데 너무나 좋은 저한테 저한테는 너무 좋은 그리고 정치를 또 배울 수 있는 그리고 많은 그 선배 여성 정치인들께서도 왜 안 하냐 그를 너무나 이상하게 생각할 정도로 누가 보면 하고 싶은 자리를 제의가 왔었구나. 많이 왔었죠. 그리고 너무너무 감사했고 또 저를 생각해 주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감사했고 죄송하고 또 정중하게 거절은 드렸지만 아직까지도 너무나 죄송하고 거절한 만큼 제가 최고위원으로서는 당당하게 선출을 받아서 당당하게 우리 여성들을 위한 일 그리고 정치의 길로 나섰을 때는 당당하게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뭐 아주 처음부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상하지 않습니다 저한테는. 근데 이제 단지 처음 나왔을 때 아 신인인데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냐 너무 돌출 행동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식 그 질문도 잠깐 있으니까 있나요? 그 안 하시길 잘하셨다. 근데 누구 비서실장인 줄 알고 사람들이 막 넘겨짚고 막 그러고 있는데 그 제가요
양 후보님, 네. 아까 양 후보님이 재밌게 하자며요. 왜 이렇게 심각하세요? 네. 난 재밌게 하려고 그러는데 양 후보님이 너무 심각한데? 아니요, 아니요, 안 심각한. 내가 재밌는데요? 그래요? 네. 근데, 그러면. 왜냐면, 아직까지도 네. 죄송한 마음이 있어서, 사실은. 그래요? 그분한테. 말씀도 잘 못 드리겠고, 여러 번 가서 죄송하다고 했는데, 사실은. 그럼 그분이 제가 생각하는 그분 맞습니까? 생각은 자유시니까. 근데 네. 오히려 응원을 참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네. 아, 큰 정치인이시구나. 제가 평생 배우고 누굴까?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누굴까 모르겠네. 예.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사실 요거 얘기도 현재 그 광주 지역위원장이시죠. 네. 광주 당연히 후보로 출마했으니까 지역위원장이신데 양양자 후보님은 지역위원장이라는 자리가 사실 네. 밑바닥에서부터 당원 생활을 해갖고 시작한 사람은요, 꿈의 자리예요. 네. 그 지역위원장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10여 년 이상 때로는 뭐 끝까지 지역위원장은 못 차지하고 정계를 뭐 떠나는 분들도 솔직히 많거든요. 네. 근데 어떻게 보면 인재 영입을 해서 현재 광주 지역에 공천을, 전략 공천을 받고 결국은 지역위원장이시고 좀 이런 얘기도 있어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좀 정치 경험이 너무 부족하다. 그래서 지역위원장이라는 어떻게 보면 옛날에 같으면 더불어민주당, 즉 민주당이 광주에 깃발 맞고자도 사실 국회의원 되고 시의원 되고 뭐 다 그런 자리인데 지역위원회에서 한 1년 정도 네. 내년 대선에서는 또 큰 일을 하실 거지만 지역위원장을 하면서 1년 정도 지역구를 좀 다 잘 닦고 정치를 좀 배운 다음에 내년 대선 전국 때 사실 대선 캠프에 합류를 해갖고 전체적인 양양자가 이런 사람이다. 이거 의견도 솔직히 있었거든요. 네. 저도 이게 나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또 들어보니까 최고위원 출마 이것도 명분이 있고요. 그럼요. 그러면 네. 어떤 요런 얘기도 많이 들으셨죠. 지역 정치 한. 근데 네. 지역 정치라는 게 무엇일까요? 저는 이제 정치라고 하는 것이 예. 사실은 모든 우리 삶이 정치거든요. 가정에서의 정치, 기업에서의 정치, 예. 어떤 삶이서 전부 전체가 다 예. 우리 삶이 전체가 정치라는 테두리 안에 있고 지역 정치라고 하는 것이 꼭 어떤 행사에 나가서 얼굴 비치고 어떤 뭐 봉사활동을 하고 물론 중요하죠. 예. 지역 정치라고 하는 게 무엇일까 저는 궁금하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거는 일상적으로 제가 지역민들하고 소통하고 지금도 하고 있어요. 예. 어떤 어려운 일이 있으면 저한테 가장 먼저 연락이 옵니다. 택시 운전사분도 어떤 게 힘들다고 얘기를 하고 예. 우리 청년들도 어떻게 좀 일자리 창출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예. 얘기가 잘 돼가고 있나요? 물론 뭐 그런 것들 그리고 지역의 어려운 문제들 KTX가 예. 광주역까지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예. 그리고 어려운 문제들을 다 저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랬을 예. 때 저는 전달도 하고 그래서 오히려 예. 오히려 제가 광주에 한 석도 없는 이 상황에서 예. 사실은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광주 전체에서 그런 얘기가 저한테 와요. 예. 그래서 아 최고위원으로 가야 되겠다. 오히려 더 그것을 명분을 더 많이 세워주는 예. 그런 상황이 지금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기대를 하시고 예. 더불어민주당에서 어떤 역할을 해주길 바라는 것들이 더 크게 저한테 요구되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예. 여성위원 최고위원장, 즉 최고위원이에요. 네네. 어떻게 보면 네. 당의 앞에 매일 그 회의하는데 참석하시고 당대표 중심으로서 하는 건데 네. 지지자들이 바라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강한 야당이에요. 네. 어떤 식으로 해갖고 강한 야당을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여성 최고위원으로서 내년 대선이라는 어떤 큰 어떻게 보면 더불어민주당의 지도부예요. 지도부인데 네. 문재인 대표가 되든 박원순 뭐 안희정 어떤 야권 후보 누가 되든 간에 후보 중심으로 사실 전국 조직이 253개라며요. 네. 253개인데 제가 어제 유은혜 후보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전국 조직을 뭐 시스템화 시켜갖고 뭐 이런 데인데 양양자 후보님은 또 전국 조직을 어떻게 이용할 거고 내년 대선에서 내가 여성위원장이 된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대선에 여성위원장으로서 할 수 있나? 일단은 여성 정치라고 하는 것이 예. 여성의 삶이 국민과 함께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당내 정치가 꼭 여성 정치라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그렇지만 시스템적인 측면도 제가 예. 사실은 인정받았던 게 뭐냐면 어떤 기술 개발뿐만 아니라 예. 저처럼 너무나 어렵게 시작하는 친구들을 위한 그런 교육 시스템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어떤 시스템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예. 전문가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리고 오늘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 우리 여성위원회 사이트를 제가 여러 번 들어갔어요. 네. 처음 입당했을 때부터도 네. 이제 그 사이트를 보면서 우리 당 전체도 사실은 제대로 마련이 안 돼 있지만 네. 여성위원회는 늘 가슴이 아팠어요. 너무 쓸쓸하고 네. 오늘도 5명 방문자 5명 존재감이 없어요. 지금. 그리고 7월 2일 날 마지막으로 올린 글의 댓글은 아무것도 없어요. 읽어본 사람 빵. 예. 이런 상황이고 예. 그런데 정말로 그 시스템을 만들고 하려면 시간이 정말 필요합니다. 예. 그리고 전문성이 있어야 되고 코딩이라도 할 줄 아는 사람이 제대로 된 시스템을 만들고 우리 당의 어떤 사이트로 들어가면 적어도 여성위원회 사이트는 제대로 된 어떤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야 되는데 그 시스템을 만드는 사람, 시스템을 만들어 본 사람이 저거든요. 그 일을 해왔던 사람이고 어떻게 해야 될지 저는 지금 설레고 있어요. 이걸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네. 제가 이 얘기를 가만두면 이 생각이 네. 나요. 어떻게 보면 정치인들은 정치만 생각을 했는데 네. 최첨단 기업에서 있었던 어떤 그 시스템적인 게 머리에 있다 보니까 그렇죠. 아, 정치 이거를 접목하면 되겠다. 네. 그게 딱 드시는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많아요. 지금 양희 선배 IQ 몇이에요? IQ요? 그걸 네. 그냥 궁금해요. IQ 좋습니다. 대충 밝혀주세요. 네. 몇이에요? 아니요. 100 넘으세요? 근데 거기까지는 못 가. 멘사까지는 못 갑니다. 멘사까지는 못 가고 세 자리죠. 네. 대부분 다 세 자리. 다 대부분 세 자리고 근데 그런 제가 정말 했던 게 어떤 역량 프로그램, 네. 교육 시스템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 만약에 이 어떤 신제품을 개발했을 때 네. 원가가 10이라고 합시다. 네. 그러면 경쟁력이 있으려면 90이 돼야 돼요. 9가 돼야 돼요. 그게.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렇게 뭔가 목표를 잡을 때 9가 되면 경쟁력이 있으니까 8 정도를 만들면 우리가 확실한 경쟁력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저는 항상 어떤 생각을 했냐면 10을 9로 만들려고 하면 저는 10이 왜 1은 안 돼로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하면 완전히 체질부터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생각 자체를 다른 생각을 네.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제가 늘 얘기했던 게 이제는 정말 익숙한 것들은 다 버려야 되고 익숙한 것과의 결별을 해야만이 새로움이 네. 나타나고 네. 새롭게 짤 수가 있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예를 들면 30% 공천인데 30%가 어디서 나왔냐 이거죠. 31%는 왜 안 되고 32%는 왜 안 돼요. 29%는 왜 안 되고 28%는 왜 안 되냐고. 왜 30%에다가 그거를 하느냐는 얘기죠. 저는 시대정신은 남녀가 동등하기 때문에 50대 50이라고 봐요. 그게 시대정신이고 네. 그게 안 되는 이유를 원인부터 찾아 나가야죠. 그래서 생각이 완전히 접근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그러네. 사상이 다르고 이렇게 합니다. 시대정신인들이 좀 깜짝 놀랄만한 그런 네. 것들도 되게 많겠다. 그리고 어떤 그 기술 개발에 있어서도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으면 네. 우리 폴더폰에서 스마트폰을 갈 때 네. 이렇게 빠른 시간에 갈 거라고 아무도 상상을 못했죠. 근데 저희는 상상을 했어요. 아, 그래요? 예. 네. 그러니까 1990년도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90년도 되기 전에 2005년도쯤 되면 정말로 우리가 모든 사람이 하나씩 가슴 속에 컴퓨터를 들고 있을 거고 모든 걸 거기서 할 거다. 와. 그래서 제가 2000년도에 학회에 갔을 때 어떤 얘기를 했냐면 과연 우리가 5년 후, 10년 후에 컨버전스냐 다이버전스냐 이게 뭐냐면 스마트폰에 모든 기능을 넣는 게 맞느냐 아니면 그러면 너무 무거워져서 가격이 높으니까 하나 안에 MP3를 떼내고 폰 기능을 떼내고 다 떼내는 게 맞느냐 이런 고민을 엄청나게 많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아 그때 결론이 컨버전스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 개인화가 되고 디지털 혁명이 불어닥치면 사실은 지금의 이 상황을 예측을 하는 거죠. 15년 전, 20년 전에. 그래서 가는데 정치는 보세요. 정치는 답답하시겠어요? 예, 갑자기 진짜 어떻게 보면 미래를 내다보던 눈이 들어와가지고 정치권을 보면 얼마나 답답할까. 갑자기 알파고가 나오면 그때서야 알파고 책이 막 나옵니다. 예. 그리고 못 따라가요. 그것조차도. 그래서 갑자기 새누리당 우리 어떤 후보의 그 공약도 뭐 갑자기 알파고 무슨 학교를 만들겠다 뭐 이런 게 나와요. 공약에. 예. 그래서 그런데 이제 정치는 저는 생각이 어떤 예. 지금 현 상황에서 정치는 앞서가야 돼요. 그래야 끌고 갈 수가 있는 거고 야. 그 정치 앞에 또 교육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시대를 끌고 갈 인재들을 키워내는 것이 교육은 그 앞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계속 뒤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양양자에게 좀 최고위원이라는 좀 힘있는 자리가 있어야지 네. 적어도 더불어민주당 즉 정치인들의 어떤 그 시선이나 어떤 네. 기업 경영가의 어떤
대기업의 임원으로서 보는 시선과 굉장히 답답함이 그거에 대해서 이끌어갈 수 있다. 처음부터 많이 답답한 부분이었는데 지금은 너무 설레는. 제가 지금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어요. 설렘이 너무 큰 게요, 지금. 저는, 이제 우리 더불어민주당 사이트도 들어가 봤지만, 실제로 그 소프트웨어를 움직이고 하는 분들, 우리 당에도 인재들이 많아요. 예. 그렇지만 그 인재들이 하는 일을 누가 인정을 해주냐 이거죠. 그 인정을 해주려면 그걸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 기술을 볼 줄 아는. 진짜 인재도 발굴할 줄 아는. 그 해봤, 그러니까 자꾸 뭐 당의 경력을 얘기하고 이러는 건데, 당의 경력은 너무나 많은 분들이 많아요. 당직을 20년 아니라 30년, 40년 했던 분들도 너무나 당 안에 우리가 많이 포진해 있고 그분들의 어떤 경륜이나 이런 것은 충분히 발휘를 하게 해드려야 되고 그래서 기업에서도 기술이지만 인문학 하신 분이 CEO로 가고 그렇죠. 그런 이유가 다 있습니다. 디자이너가 CEO로 가고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문재인 대표님이 너무너무 훌륭하다고 생각이 되는 게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더라는 얘기죠. 기업에서의 그런 혁신 활동을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시고, 아, 이걸 어떻게 접목을 해야 될 것인가를 미리 저한테 얘기를 하신 분은 그분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그 더불어민주당 안에서 일어나는 오늘도 뭐 네트워크 정당이라고 했는데, 저는 설레요. 그냥 아무 얘기 안 해도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청사진이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설레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래서 저번에 김용희 의원님이 전 의원님이 출연하셔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네. 문재인은 골고루 진보적이다. 네. 하나의 어떤 편중된 게 아니라 골고루 진보적인 사람이다 라는 얘기를 했고 그러면 미리 어떻게 보면 삼성에서 어떤 앞으로 일어날 어떤 사회의 변화와 이런 것들 스마트폰부터 해갖고 예측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렇죠. 내년 대선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아니, 그 전에 한마디만 더 하면 지금은 몇 번 얘기를 했지만 정말 우리가 나이키의 경쟁자가 프로스펙스가 아니라는 얘기는 들으셨죠. 나이키의 경쟁자요? 나이키의 경쟁자 뭐라고 생각하세요? 나이키의 경쟁자? 네, 경쟁 상대가. 이미 프로스펙스는 없고 지금 나이키의 경쟁자가 어딜까? 글쎄요, 아디다스? 아디다스? 네. 나이키 경쟁자 포켓몬고예요. 포켓몬고요? 네. 어느 고등학교예요? 왜 그러냐면, 포켓몬고를 하느라고 운동을 안 해. 네. 그럼 나이키가 안 팔려. 그렇죠. 그런 상황이잖아요. 예, 예. 네. 그리고 이세돌의 경쟁자가 이제는 조훈현이 아니란 얘기죠. 그렇죠. 예. 알파고예요, 알파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예측할 수 있고, 그런 사람이 정치권에 좀 많이 들어와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우리 더벤 모임에서는 그런 다양한 공부를 해요. 다양하게 들어왔던 사람들이 다양하게 공부를 하고 그래서 훨씬 더 재미있죠. 제가 원내에 들어갔든 안 들어갔든 우리는 같이 모여서 그런 공부를 하고 또 준비를 하자라고 했던 게 그 형태 하나가 더당당이고 지금 그래서 어쨌든 사실은 정치권에도 정말 다른 곳에서의 어떤 경험 그리고 역량 이런 것들이 플러스가 돼야만 우리가 혁신할 수 있고 발전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존대로 해왔던 사람이 그냥 하게 되면 17%에서 30%가 되겠죠. 그렇지만 시대정신을 50으로 놓고 시작하는 사람은 그게 시간이 최단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줄 거고 30은 이미 30은 목표가 아닌 거죠. 그래서 다르게 볼 수 있는 사람, 접근을 다르게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많이 당 안에 들어와야 된다라는 거였고 그게 문 대표님이 얘기하는 외연 확장이고 그리고 당이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영입도 그렇게 하셨었던 걸로 저는 양자라는 사람을 알아보는 사람도 대단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인재를 아무리 인재가 많이 깔렸지만 그 인재를 키워주거나 알아보지 못하면 빛이 나지 않듯이 그래서 문재인 대표가 그런 거는 뛰어난 거 오히려 기업에서도 제가 이제 그 너무나 여상을 나온 사람으로서 이공계를 타파해 나간다는 거는 어마어마하게 힘든 과정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도움을 많이 주셨지만 저의 그런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그런 후배들의 육성이라든지 역량 강화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오롯이 제가 정말 많은 부분 투자를 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100명의 우리 구성원들이 있으면 적어도 30명은 따로 잉여 인력으로 빼놔야 돼요. 그래서
어떤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축으로 한 축으로 가고, 한 축은 또 교육을 하고 있고, 한 축은 또 일을 하고 있고, 또 여기서 개발되는 것을 다시 적용을 하고, 이 사람들은, 그러면 나머지 70명이 하고 있었는데, 한 30명만 하면 될 정도로 여기서 만들어줘요. 그러면 나머지 40명은 다시 다른 일을 계획하고, 이렇게 해서 계속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주면서 가야 되는데, 정치도 마찬가지거든요. 정치가 그걸 못 따라가요. 네. 그러니까 우리 253개 지역이 있고, 예. 17개 광역이 있는데, 저는 한눈에 볼 수 있는 게 있을 줄 알았어요. 아, 근데 전혀 없어요? 근데 예. 딱 돌아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더불어민주당? 관리가 안, 그러니까 아예 사이트 자체가. 그러니까 관리 위원장 누군지도 몰라요, 이름?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잘, 그러니까 그동안 그래서 그것들이 원내 의원님들이 이렇게 하시면서 사실은 안 하고 싶어서 안 하셨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바쁘시고, 예. 왜냐면 거기에는 어마어마한 시간 투자, 예. 그리고 역량 투자, 예. 그리고 애정 투자, 그리고 그걸 볼 줄 아는 그 기술, 그리고 정말 만들어낼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만 어떤 사람을 채용할 수도 있고 내가 혼자 할 수 없는 일은 뭐 모든 프로그램을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는지를 알아야 되니까 예. 그런 것들이 투자가 돼야 되기 때문에 예. 이번에야말로 여성위원장은 정말 체질을 바꾸고 제대로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시스템을 구축해왔던 사람 그리고 그 첨단의 기술의 역량을 발휘했던 사람이 분명하게 여성위원회에서 필요하고 아마도 우리 여성위원회에서 모르긴 해도 익사이팅하고 있을 것 같아요. 조직관리 되게 중요하죠, 저는. 그러니까 내가 네, 보니까 네. 딴 거 모르겠는데 정치인들보다도 네. 신임이 가는 거는 네. 어떻게 보면 기업의 조직관리는 굉장히 여러분들 끝내주거든요. 근데 네. 그리고 비효율 그리고 비효율 그다음에 비효율의 어떤 우리 그 뭐 그 자금이 들어간다든지 우리 기업, 예산이 있으면 기업 같은 네. 경우에 돈 안 되면 자르듯이 비효율적인 거는 일을 안 하시겠다. 그리고 비효율이 뭐냐면 쓰지 않아도 될 일들에 쓰는 것들이에요. 예를 들면 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100명이 한 달을 해야 될 일을 예를 들면 10명이 뭐 며칠 만에 할 수 있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네. 그 기회 비용을 우리가 얻는 거거든요. 보이지 않는 그런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포텐셜이 있어요. 맨이랑 타임 다 줄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조직관리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효율적으로 움직여야 되고 그렇게 조직관리를 할 수 있어야만 그 인력들이 다시 빠져나와서 앞을 내다보면서 또 예측을 하면서 기술을 준비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예를 들면 여성국이 굉장히 많은 인력들이 지금 하고 있어요. 예. 하고 있는데 열심히 하죠. 매일같이 열심히 하고 예. 그런데 그 열심히 해서 이제는 한 단계 전문가 같은데 점프업을 해야 돼요. 퀀텀 점프를 해야 되는 상황이 와야 되고 내년에야말로 대선에서는 우리가 그동안 예. 열심히 쫓아왔던 정말로 패스트 팔로워죠. 우리가 추적자, 예. 추격자. 근데 이제는 내년에서는 모습이 완전히 바뀌어야 됩니다. 퍼스트 무버로 우리가 선진당으로서 그러니까 집권당으로서 면모는 이제 내년부터 시작이 되려면 양양자가 없어서는 안 된다고 봐요. 제가 봐도, 저 솔직히 양양자 네. 상무님이랑 이렇게 지나가면서 인사하고 그냥 뭐 가벼운 얘기를 했는데, 네. 오늘 정치가 뒤떨어져 있다라는 거 정말 동감을 하고, 양양자 상무님 조직 관련 이런 얘기를 들어보니까, 진짜 뭐 아까 가슴이 뛴다는 말씀대로 네. 기대는 참 제가 되고, 어떻게 진짜 더불어민주당이 최고위원이나 지도부가 어떻게 바뀔지 참 기대도 네. 되는데, 만약에 당선이 되신다면, 이제 또 질문을 좀 넘어가겠습니다. 양상근님, 양 후보님. 근데 그 제가 이렇게 지방을 이렇게 쭉 돌아다녀 보니까 예. 중앙에 있는 어떤 그런 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서울 수도권에서만 이루어지고 참여할 수도 없고 참여하라고 해도 하지도 못하고 왜냐하면 그런 어려움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비용은 전혀 지원이 없고 오라 그러면 누가 가냐? 수도권 것만. 네. 왜냐하면 인구가 많은 데만 지금 그렇죠. 중심으로 해서 그래요. 그런데 네. 이제 한눈에 보이는 시스템을 만들어놓고 거점의 교육 프로그램을 다 만들어놓고 이게 같은 프로그램이 동시에 진행이 될 수도 있고 그게 한눈에 보여야 돼요. 그래서 그 관리자는 그러니까 그동안에 뭐 한 20명이 그걸 관리를 했다면 두 예. 명으로 관리가 될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이 명확하게 돼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전국 조직 네. 여성 조직회장을 네. 한눈에 볼 수 있는 시스템과 그렇죠. 관리자가 확실히 그렇죠. 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러면서 교육이 한편에서는 되고 여성 정치인들이 커올 수 있도록 그런 걸 마련을 해 주면서 한쪽에서는 제대로 된 일을 하고 그런 게 다 지금 머릿속에 있어요. 머릿속에 거예요? 지금 너무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거예요? 저는 울렁울렁 거려요. 그러니까 네. 만약에 되시면 네. 실천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실천하면 됩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제가 한마디만 한 뭐냐면 예. 그 지금 우리 딱 형태가 보면 청마도하예요.
청마도 화. 우리가 이제 제가 파란 옷을 입고 있는데 어쩌면 이제 삼성하고도 비슷한 삼성도 파란 색깔인데 네. 청마가 파란 말이 네. 강을 건너는 도화. 도화는 직전에 지금 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강물이 너무나 세요. 그냥 건넜다가는 죽습니다. 그런데 뒤에 추격자가 따라와요. 근데 추격자가 안 건너도 뒤에 추격자한테서 어차피 죽고. 어차피 죽고. 그러면 어떻게 건너야 되겠냐가 이제 절체절명의 어떤. 근데 변신을 해야 되죠. 이거를 그렇죠. 넘어가려면. 예. 그랬을 때는 전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상상을 넘어서는 그런 방법이 투입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예. 거기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 다른 곳에서 다른 시스템 안에서 정말 앞서가는 15년, 20년 앞서가던 곳에서 했던 사람만이 그거를 볼 수 있고 그걸 접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 사람을 배척해버리면 그동안에 익숙하게 해왔던 것으로는 절대로 도화를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그거는 나중에 끝에서 양현재가 대화만 하는 이후에 적합한 말씀 같아요. 네, 네. 지금 질문이 아직 많이 남았어요. 아, 그래요? 네. 지금 남아갖고 지금 제가 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네. 지금 대부분 양양자 후보님이 전국 유세를 제가 다녀보면 그 어떤 거 고졸이라서 안 됐고 여성이라서 안 됐고 엄마라서 안 됐고 호남이라서 안 됐고 사실 차별을 건드려왔으면 저 다 외웠죠. 네. 차별을 건드려왔으면 왔는데 이제는 원외라서 안 된다는 얘기를 한다. 네. 근데 반대 질문 한번 해볼게요. 원외라서 나는 여성 최고위원으로서 여성 문제나 이런 것들에 올인할 수 있다. 네. 반대로 그거에 대해서 반문을 하면 어떤 좋은 생각이나 정책을 갖고 있지만 현 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입법 네. 활동과 어떤 정책 예산 그런 문제에서 한계에 부딪히지 않을 것이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극복하실 생각이십니까? 우리가 국회의원이 전부 다 입법 활동을 할 수 있어요. 예. 입법 활동할 수 있는 사람은 넘쳐납니다. 예. 그것을 어떤 입법을 할지가 중요한 것이죠. 그렇죠. 근데 굳이 원내가 입법 활동을 하면서 어떤 문제를 받으면서 이거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런 입법 활동은 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가져와야죠. 그러려면 253개 지역을 저는 매일같이 가서 네. 듣고 그런 정책들을 받아내고 그 풀뿌리 정치인들의 어떤 그 요청사항이라든지 필요한 요구사항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다 모아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사람들하고의 어떤 그분들하고의 일을 하려면 저는 하루에 24시간도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입법 활동은 입법하는 분들한테 함께 논의해서 하면 되고. 그렇죠. 여성 정치인들 우리 많이 진출했었으니까 네. 꼭 내가 입법도 해야 되고 내가 그걸 해야 되고라고는 생각을 안 해요. 그리고 이번에는 원내가 꼭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게 저는 전국 여성위원장 네. 자리만 원내가 해야 된다라고면 저는 안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힘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최고위원을 겸하고 있단 말씀입니다. 네. 여성 최고위원이 여성 최고위원장이 여성위원장이기 때문에 네. 굳이 원내이지 않. 더라도 그만큼의 어떤 당연히 최고위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직업이에요. 내가 제가 뭘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의사 결정을 할 수도 있고 도움을 요청받는 게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넘쳐나는 게 우리 맞아요. 입법하시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굳이 내가 원내에서 입법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당론으로 정해갖고 밀어붙이면 되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전혀 원내가 아니어도 지금은 이 여성위원장 자리는 오히려 원내가 아닌 것이 오히려 더 많은 의견들을 취합할 수가 있고 그런 어려움들도 들을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질문은 사실 그 원내에서 유리한 점도 사실 있긴 있어요. 네. 있긴 있고 원외에서 안 된다는 그런 얘기에 대해서 입장을 제가 들어본 거고 우리 막간을 이용해서 우리 양희재 후보님 우리 방송 같은 경우에 시청자들의 자발적인 후원과 네. 저희 방송을 후원해주는 업체들이 있어요. 네. 이 업체들이 저한테 오늘 전화를 했습니다. 뭐라고? 양행자 후보님이 이 후보 광고를 좀 읽어달라고. 아, 예, 예. 예, 예. 이거 한 번만 읽어주세요. 이게 뭐냐면요. 다다체라는 업체입니다. 이게 선식 있죠? 다다체. 예, 네이버에. 예. 01. 예, 네이버에 다다체를 검색하시면, 예, 그거 한번 좀, 이게. 건강한 장과 균형된 이건 매일 만나. 매일 만나. 아, 그거고요. 두 번째 그리고 이건, 보다 나은 아빠님께 문의하세요. 매일 만나. 예, 이건 킴스팜. 친환경. 예, 이건 친환경. 그 이인생이나 거기 같이 저희 방송 과, 예, 과체 음료의 최강자. 예, 그다음에 먹고 싶습니다. 저도. 예, 킴스팜 갖다 드리세요. 예. 킴스팜 다다체 아빠가 만들어 주는 자연의 신선함. 예, 다다체. 이거 정책자금 실무 도우미. 예, 정실미. 예, 이거
다음이나 네이버에서 찾으세요. 이거는 우리 한국 기술 거기서 저희 방송을 지원해 주시는데 저기 협회장님이 저희 팬이래요. 네네. 그리고 비영리 단체고 정책 자금, 그러니까 정책에서 어떤 자금이 나올 때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무슨 그래. 자금이 있는지 그거를 다음과 네이버에 가입을 하셔갖고 정실미를 쳐갖고 가입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네. 아, 죄송합니다. 비영리 민간 단체 네. 정책 자금 실무 도움이 정실미가 있습니다. 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예, 제가 좀 힘드신 것 같아갖고 중간에 잠깐 풀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이제 그 제가 이제 대표 멘토 할 때도 여성가족보호 시스템을 많이 들어가서 위민넷이라는 곳에서 이렇게 보고 이렇게 활동을 했었는데 네. 사실은 그때 당시 여가부 장관님한테도 제가 여러 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이게 너무 시스템적으로 좀 불합리한 게 많다. 모바일로도 될 수 있게끔 해줘야 되고 네, 네. 제가 이동 중에도 그런 어려움을 이렇게 편지로 주는 분들한테 답을 해줘야 되는데 꼭 그 데스크탑에 앉아서 뭔가 노트북에 앉아서 들어가야만 되고 이런 상황들이 네. 있었어요. 이제 예를 들면 그게 하나인데 그런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불합리한 것들이 많습니다를 아마 제가 제일 많이 했을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제가 나중에 뭔가 할 수 있다면 ICT 전문가로서 그런 부분에도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해서 너무 좋아하셨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더불어민주당에 와 있는 입장에서는 지금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저는 좋아도 많아요. 네, 그래서 이제 선거는 선거고 지금 사실은 그 밖에 가, 저는 저 앞에 가 있습니다. 지금 무슨 일을 할 건지. 영화 싹 뜯어고치고 마음이 막 네. 뜯어 고친다기보다 그러니까 필요한 사항들을 우리 여성국에 있는 우리 우리 여성 당직자분들 그리고 또 우리 정말 253개 지역에 있는 분들의 의견을 모아서 네. 모아서 제대로 만드는데 제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너무 예. 즐겁습니다. 예, 그다음에 네. 좀 민감한 질문. 네. 좀 재미있지만 네. 이번 선거에서 솔직히 좀 돌아가는 게 네. 추미애 양양자 김병관, 네. 김상곤, 윤해, 뭐 이동학, 뭐 이런 어떻게 보면 개파 개파별로 그 언론에서 뭐 갈라치기 하려는 수도 있고 그런데 이게 사실 구태거든요.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 당 대표와 최고위원이 연대하는데 사실 이런 연대 제의를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연대 제의를 받은 건 없습니다. 한 번도 연대할 네. 생각 있으세요? 연대할 생각, 그러니까 뭐냐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내가 저 사람이 잘 나갈 것 같으니까 거기에 줄 선다라는 그런 연대가 아니고. 예를 들면 오늘 같은 경우도 네트워크 정당을 한다. 그러면 저의 생각하고 맞다 그러면 그런 부분을 연대를 해야죠. 함께 후보 당대표 후보와 연대를 아직 남았는데 그런 후보 그러니까 당대표의 어떤 정책을 보고 제가 도와야 될 부분이라면 예. 그 부분은 제가 도와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아닌 부분은 분명히 아니라고 제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무조건 그 뭐 주류 비주류 뭐 이런 프레임으로 가는 게 사실은 흥행은 되겠지만 사실은 그런 연대를 저는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만약에 선거 연대 네. 제의가 만약에 하실 의향이 있었거나 네. 제의가 들어오면 어제 유은혜 후보님은 그거는 안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뭐 김상곤 후보나 이거는 뭐 누군가가 뭐 이렇게 한마디로 최고위원과 당대표 이쪽 묶고 이쪽 묶고 이렇게 되는 거는 절대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본인은. 그렇게 묶을 수도 없고 우리 네. 당원들과 또 우리 네. 정말로 선거권이 있는 네. 우리 더불어민주당 안의 대의원님들과 그분들이 그런 구태적인 어떤 예. 연대는 바라지도 않고 맞아요. 선거 끝나고 굉장히 시끄러워져요. 용서도 안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떤 정책에 대해서 저는 이제 정책을 좀 자세히 보는 네. 편인데 정책에 대해서 제가 돕고 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네. 충분히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돕겠습니다라는 얘기를 네. 할 겁니다. 그리고 어떤 이제 시간이 갈수록 우리 당대표의 윤곽이 잡히겠죠. 예. 윤곽이 잡히면 만약에 그분이 어떤 윤곽이 잡힌데 부족한 부분이 있다. 예. 그런데 그 부분을 제가 채워드릴 수가 있겠다. 그러면 그런 부분은 분명히 도와드리고 채워드릴 겁니다. 예. 무작정 뭐 누구누구 짝지어서 이렇게 한다라는 건 아니고요. 그건 좀 바람직한 거죠. 네, 바람직하지 네.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네. 우리 이제 권리당원들의 이 실력을 무시하는 거죠. 그런 발언을 어차피 하는. 어차피 선거 끝나면 다 같은 식구거든. 그럼요. 근데 네. 이거를 네. 개파 괜히 선거 끝나고 앙금만 남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나중에 양양자 부님이 어떤 뭐
이 선거 막바지에 가고 뭐 추미애 양양장 선거인데 뭐 이런 거 솔직히 저는 두 분을 다 응원하려고 더불어민주당에서 양양장이나 양양장 후보님이나 유은혜 후보님 그렇죠. 되게 그 다 소중한 인재들인데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당대표 입장에서도 누구랑 연대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게 뭐냐면 그러면 그 반대편에 있는 지지자분들은 어떻게 할 건지 맞아요. 그게 결국 나중에 저도 그렇거든요. 힘들거든요. 저도 당대표 어떤 당대표 후보랑 한다 그러면 나머지 분들의 지지자분들도 맞아요. 저를 지지하고 있을 맞아요. 건데 같은 당인데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보다는 정책적인 부분을 보고 네. 제가 이렇게 보완을 해드릴 수 있는 부분 네.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이거는 좀 껄끄럽죠. 어떤 거요? 이거는 내가 별로더라고. 이거는 내가 누군가 지역위원장이나 지역위원들에게 지지 성명을 받고 있는가? 사실은 이거 누군가가 저희 기자들이 이거 지지 성명을 받았죠. 받았어요? 지역위원장들한테 왜냐하면 제가 최고위원 출마를 했더라도 제 지역에서의 지지 기반이 탄탄해야 다시 말하면 호남에서의 지지 기반이 탄탄해야 전국으로 그게 확산돼서. 탄탄한 지지 기반을 가질 수 있다라고 저는 처음에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내려가서 우리 지역 위원장님들한테 의견을 피력을 했고, 그리고 지역 언론에 가서 얘기를 해서 제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했더니 예. 흔쾌히 우리 지역 위원장님들이 그럼 우리가 나서서 해줍시다. 이제 그런 이유가 또 있는데 제가 이제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공천 광주에 어디라도 사실은 저 우리 당에서 제가 네. 선택하기만 하면 전략 공천을 해주겠다고 했는데 제가 지역에서 준비하시는 뭐 작게는 4년, 네. 8년, 10년씩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는 지역은 제가 갈 수가 없었어요. 안 갔어요. 그리고 근데 이제 그분들이 저는 몰랐는데 나중에 너무나 감사함을 갖고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최고위원이 나올 때 아 우리가 나서서 그런 부분을 이렇게 해주셔서 했는데 그게 이제 당헌에 나와 있는 거를 정확하게 인지를 못한 상태에서 해서 뭐 그래도 뭐 그 마음이 없어진 건 아니니까 지역민들한테서 지지 기반이 확실한 게 가장 좋은 거죠. 근데 이걸 반대로 생각하면요, 양 의원님 네.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지역위원장 후보들이나 이거 어떻게 보면 줄 세우기라고 자칫 왜 그러냐면 이게 이것도 사실 저희가 볼 때는 물론 지지 후보 성명을 발표하는 건 좋은데 결국 이분들이 양행자 뒤에 줄을 서갖고 누구를 발표했다. 이거 사실 구태 정치라고 우리가 얘기할 때도 있거든요.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런 사실 네. 기존의 정치들이 자기 뭐 어디 나갈 때 누구 지지 성명 발표하라 하면서 전국 돌아다니는 그런 사실 구태적인 선거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그만큼 지금 이제 모든 당대표가 호남을 이야기하고 예. 우리 더불어민주당뿐만 아니라 새누리도 마찬가지로 호남의 어떤 지지, 호남의 민심을 예.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가 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고 그만큼 광주에서는 양향자가 절박하다라는 말씀이신 거거든요. 예, 예, 예. 우리가 한 석도 없는 더불어민주당에서 그래도 최고위원회 대표라도 누구라도 하나 들어가는 것이 광주 전체를 위해서 호남 전체를 위해서도 그만큼 절박하다라는 게 표현을 해주신 거고 저는 너무나 감사할 따름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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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어제 유은혜 후보님이 오셔갖고 양양자 후보님이 되든 내가 되든 네. 정말 적극적으로 돕겠다. 네. 누가 여성 최고위원이 되든 서로 어떤 두 분의 어떤 공약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잖아요. 이제 네. 많이 들으셨으니까 만약에 양양자 후보님이 당선돼서 유은혜 후보님이 하고 싶었던 것들 네.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특히 윤혜 후보님이랑 친하셨잖아요. 너무 제가 제일 좋아하고 존경하고 입당할 때부터 입당할 때 그렇게 제일 했어요. 먼저 챙겨주시고 그렇게 따뜻한 분이 없어요. 지금도. 그리고 제가 이제 뭐 선거를 떠나서 제가 된다고 해도 제가 너무나 배워야 될 분 그리고 저한테 많이 가르침을 주실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예, 예. 나름대로 계획하셨던 부분들을 저는 오롯이 다 제가 함께 여쭤보면서 해야 될 예, 예. 일이라고 생각하고 예. 이후에 요즘이 당선이 되더라도 제가 그렇게 하고자 했던 것들을 또 많이 이렇게 함께 도울 거고 그래서 예, 예. 그런 부분은 예.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요. 지금까지도 아마 뭐 저 경쟁자끼리 뭐 왜 저래 그럴 정도로 좋아요. 그건 전혀 없어요. 네, 좋아요. 네, 그리고 너무 사실은 좋으신 분이고요. 그래서 뭐 아무튼 선거만 아니면 그래도 끝까지 이렇게 연락도 하고 좀 힘들 때 기대기도 하고 그런 선배
님이십니다 지금도. 네, 원래 선거가 그래요. 네 맞아요. 원래 그래서 선거라는 게 좀 치열하고 경쟁이기 때문에 네. 우리 유윤님 저 이번에 꼭 이길 겁니다. 네 그런 거고 네. 만약에 유윤혜 후보님이 당선되고 네. 양혜자 후보님이 만약에 떨어졌다. 네. 그럼 유윤혜 후보님 여성 최고위원에서 뭐 할 때 적극 도울 생각 있으세요? 당연히 해야죠. 당연히 돕고 근데 이제 제가 원내도 아니고 예. 사실은 이제 얼마만큼 어떤 역할을 제가 할 수 있을까가 사실은 고민이 되죠. 이제 그런 때는 네. 아무것도 네. 뭐 없는데 네. 뭐 네. 그리고 일단 위축이 될 거고 일단 호남 우리 호남 지지층에게도 미안하고 그러니까 전국이니까요. 전국에 네. 지지해주시는 분들한테 또 다른 아픔을 남겨준다는 것은 저는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 될 것 같습니다. 야, 지금 전국에서 몇 명이 보는 네. 엄청난 시청자들이 보고 있는데 네. 그리고 그 사실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자들은요 네. 두 분이 다 좋아요. 정말 두 분 훌륭하신 분이고 우리가 무슨 새누리랑 싸우는 것도 아니고 그럼요. 정말 훌륭하신 두 분이 돼갖고 정말 두 분이 선거 끝나면 선거 안에 있던 조금이나 뭐 서운한 거 그런 거 다 잊어버리시고 진짜 오로지 강한 야당 그리고 새누리당에 누구보다도 비판할 수 있는 분들 네. 훌륭한 정치인들이 돼갖고 내년 대선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명박근혜 정권의 10년 동안의 반민주 이런 정권을 어떻게든지 이겨낼 수 있는 정권 교체의 어떤 희망을 네. 될 수 있는 걸 많이 바라고 있고요. 아마도 예. 제가 그 비대위 선대위 활동하시는 거 보셨어요? 예. 저는 그 짧은 그렇게 긴 기간은 아니었지만 누구보다도 어떤 이슈 상황들에 대해서 예. 입장을 표명하거나 내가 어떤 그 비대위 선대위원으로서 해야 될 역할들을 아마 매주 제가 했던 것 같아요. 매주 준비를 하고 매주 거의 매주 발언을 하고. 근데 이제 대부분이 그렇게 잘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대표하시고 네. 뭐 몇 분만 이렇게 하셨는데 아마 거기서 많이 느끼셨을 겁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제가 그때 필리버스터 하고 있을 때도 네. 테러 방지법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를 새누리당에 던져서 네. 그때 당시에 새누리당 의원들과 네. 대통령의 명예훼손 으로 제가 고발당해서 예, 예. 영등포 경찰서에 조사받고 예. 이제 뭐 최근에 무혐의 판정을 받긴 했습니다만 저는 두렵지 않아요.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해야 되는 길이면 내 자신이 죽더라도 그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몸살이고 아까 뭐 최연혜 비례대표 새누리당 저 그분 이렇게 개인적으로 알지 못하지만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분이에요. 예, 예. 네, 근데 그분하고 맞선다는 거. 예를 들면 또, 비리, 그러니까, 불의에 맞서고 그런 부분을 제가 저를 위해서 뒤로 물러난다든지 아마 그런 모습은 전혀 볼 수가 없을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꼭 원내라야만이 힘을 가지고 상대 당과 힘을 뭐 겨루고 싸우고 이런다라고는 저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그 사람의 사상이 그걸 말해주고 그 사람의 어떤 삶의 궤적에서 보여주는 어떤 그런 행위들 그리고 해왔던 그런 언어들 말들 뭐 그런 것들이 행동들 그런 것들이 그런 역량을 말해준다고 네.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아마 선대 비대위에서 함께 했던 분들하고 저를 비교해 보시면 아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금방 정치권에 와서도 느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네. 그 진짜 아까도 많은 지금 시청자들이 지금 두 분 다 좋은 분들인데 양양자 후보님을 지금 지지한다 그래갖고 유은혜 후보님을 그렇게 어떤 폄훼하거나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그러지 마세요. 그거 좋은 네. 거 아니에요. 네. 우리가 선거 끝나면 결국은 한 식구고 내년 정권 교체를 위해서 다 도움이 돼야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누구를 지지하는지는 그냥 속으로 생각하고 표를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럼 네. 마지막으로요, 양현장님, 네. 양현자 후보님, PR 시간 네. 3분 네. 드리겠습니다. 네. 내가 꼭 돼야만 하는 이유. 사실은 양향자를 영입했을 때는 더불어민주당이 집권을 위해서 영입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찾아내신 거죠, 네. 집권을 내 도움이 되는 사람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내년 대선에서 저는 사용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여성위원회에서 필요한 일들이
것들을 제가 가장 잘할 수 있다라는 판단이 서고 저는 벌써부터 그 부분이 설레고 청사진이 이제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여성위원회도 잘 꾸려갈 수 있지만 제가 됨으로써 호남 사람을 시킨다고 호남의 민심이 돌아오느냐라고 얘기를 했지만 예. 그거는 호남에 출마를 안 해본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예. 호남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호남 민심이 그야말로 호남 홀대로니 호남의 인재들을 제대로 역량을 키우고 예. 이렇게 키워내지 못했다라는 그런 아쉬움이 엄청나게 예. 큰 거거든요. 그래서 양양자가 바로 호남의 민심이고 양양자 없이 호남의 민심을 되찾을 수 없다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리고 그 열망을 광주에서 한 석도 없는 네. 상태에서의 지도부에 들어가는 그 열망을 저는 실망시켜 드리고 싶지 않고 네. 그 다음에 제가 30년 동안 있어왔던 그 첨단의 시스템들을 정말 여성위원장이 돼서 여성위원회뿐만 아니라 우리 당 전체로 그거를 확산시킬 수가 있다라는 자신감이 네. 있습니다. 그리고 24시간 정말 이 일에 집중하면서 이런 상황이 아니면 저도 이렇게 정말 체질부터 바꿔야 되고 네. 우리가 내년에 대선을 앞두고 당이 어떤 변모를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면 네. 그동안에 해왔던 안정적인 분이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은 그동안에 해왔던 방식으로는 절대로 네. 집권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네. 하기 때문에 네. 아마도 많은 분들이 그래서 양양자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실 것입니다. 네. 그리고 저는 뭐 광주 출마서부터 보셔서 아시겠지만 네. 당이 원하고 당이 필요한 곳에 헌신할 준비가 그 누구보다도 돼 있고 네. 저는 제 한 몸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어떤 형태로든 저의 이로운 일은 절대로 정치권에 뭐 그동안도 그랬지만 정치권에 나와서는 저의 이로운 일은 선택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 예. 항상 우리 당원을 보고 국민을 보고 예.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국민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예. 제가 함께 우선 여성의 힘부터 예. 끌어모을 것이고 저한테는 여성이지만 그리고 호남이지만 그리고 정말 어떤 차별에 부딪힌 사람이지만 여성 과학인도 저한테 있고 정말 여성 과학자들도 많이 떠나거든요. 예, 예. 힘든 상황에서 그 모든 삶이 저한테 오롯이 남아있는 예. 1%의 당 내 생활이 아니라 99%의 당 바깥에서의 삶이 오롯이 저한테 있기 때문에 예. 국민에게 소구력 있게 다가가고 내년 대선에서 그 사람들을 모아서 투표장으로 이끌면서 예. 우리 국민 자체가 더불어민주당이다 라고 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이 저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이 예. 기대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고 예. 앞으로의 30년 제가 실망시켜 드리지 않을 자신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싶었던 자리도 내려놓을 수가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오늘 방송 이렇게 해보시니까 네. 그 시청자들 막 글 올라가고 정신이 조금 산만할 수도 있는데 네. 우리 양희자 부모님께서 너무나도 사실 제가 어떤 질문을 준비하면서 너무 정치 경험이 없으셔서 좀 대답을 잘 하실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대본이 없어요. 네,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아무것도 네.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너무나 이렇게 아 이분이 그냥 네. 대기업의 임원은 아니셨구나. 아 지금 제가 느낀 게 진행을 하면서 느끼는 게 이분이 어디 가서도 그 많은 자리에서 연설도 많이 하셨을 거고 어떤 조직을 관리해봤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전혀 네. 정치가 어떤 그 경영보다 따라가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지금 봐도 정말 좋은 시스템 많이 만들어 놓고 나왔습니다. 그 경험들을 정치에서 오롯이 제가 능력을 펼칠 수 있는 시간을 좀 주십시오. 예, 오늘 네. 그 시청자들 질문 뭐 받으시겠어요? 아직? 네, 한두 개는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여러분들은 네, 질문하시고 싶은 거 한두 개. 네. 여러분들 꼭 이거는 물어보고 싶다라는 거 있으면 좀 올려주세요. 그러면 제가 골라갖고 한번 읽어드릴게요. 전대 연설문 직접 작성한 건가요? 네, 그런 메시지도 사실은 많이 처음에 제 이야기를 하고 많이 검증을 받습니다. 이런 얘기가 어떨지 그리고 그걸 이제 글로 해서
하는 거죠. 직접 제 얘기죠. 네. 그건 이미 아까 이런 거는 좀 했고, 네네. 그 처음에 삼성 그 나올 때 좀 반대가 심했다는 건 우리가 다 알고 있었으니까 네네. 그거는 좀 그렇고, 좀 정말 빠뜨린 거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 보궐 출마하실 건가요? 아, 이건 좀 이런 질문 같아요. 저는 지금 이제 최고위원 네, 집중해야 되니까. 머릿속에 보궐은 지금 없습니다. 그리고 집중해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이고, 그리고 이 일을 얼마나 잘해야 될 건가에 지금 너무 이렇게 설레고 있기 때문에 보궐은 별로 저한테 예, 없습니다. 나중에 지역구 옮길 수 있냐는 질문. 만약에 지역구를 그 아예 지금 아니요, 그 선거는 아예 머릿속에 없습니다. 아예 머릿속에 없으시다. 예, 그리고 지역민들하고 약속을 했고, 광주에 제가, 요즘에 참, 전장 사업에 대해서 참 얘기가 많이, 그때, 선거 때 힘든 상황이었는데, 요즘에 나온 뉴스들을 좀 보십시오. 전장 사업을, 박차를 가하고 있다라는 뉴스들이 나올 겁니다. 네. 야영자 후보가 생각하는 광주 민심 회복 전략. 네. 있으세요? 첫 번째, 양영자가 이번에 여성 최고위원으로 당선이 돼야 됩니다. 예, 네. 맞아요. 그러면 예. 감동이 있을 거고, 우리 그 광주민심, 호남민심이 그래도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 사람을 이렇게 영입을 해서 그 쓰임에 맞게 쓰는구나. 예, 예. 라고 아마 신뢰를 주지 않을까요? 네. 진짜 그건 좀 중요한 것 같았어요. 네. 호남민심. 네. 그리고 네. 호남민심이 꼭 호남 사람을 뽑는다고 해서 돌아온다라는 것에도 저는 동의를 합니다만, 누구보다도 그런 정서를 잘 알고 우리 정치에 녹여낼 수 있는 사람이 양향자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제가 광주에 공천됐을 때 너무나 많은 지역민들이 안타깝게 생각하고 또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하나같이 그 애달픈 마음이 있어요. 만약에 제가 이번에 안 된다고 하면 아마 분노를 하실 것 같습니다. 진짜 네. 지금 뭐 네네. 분위기 들었는데 네. 요거에 대해서 대표는 시 국민의당 후보와 분명 통합 주장이 나올 겁니다. 네, 지분을 요구를 하겠죠. 그거에 대해서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민의당 후보, 근데 국민의당 후보는 절대 내년까지는 그 뭐 합당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이고요. 아마도 국민의당 후보가 나와서 어떤 뭐 지분을 요구하거나 요구가 있겠죠.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딜을 하려고 하는. 예. 그러기 전에 우리 당의 대표가 확실하게 강한 면모를 보여주면서 예. 내년에 정권 교체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분명하게 보여줬을 때 2대1로 붙던 3대1로 붙던 상관이 없다. 예,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 뒤에는 저 같은 최고위원이 예. 예, 바치고 있다라는 걸 보여줬을 때 아마도 더 그런 신뢰가 가고 우리가 더불어민주당이 정말 이렇게 정권 교체를 할 수 있구나라는 네. 확신을 가질 것입니다. 네. 네. 이 늦은 밤에 이거 아직도 양인자 후보님 오신다라고 지금 600명이 넘고 와, 네. 정부에서 야, 오늘 마지막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질문 드릴게요. 나 오락가락 했었는데 어제도 이거는 유은혜 후보님 왔을 그래요? 때 질문을 네. 드렸던 거예요. 네. 나 유은혜도 좋고 양인자도 좋고 오락가락 했었는데 오늘 어떻게 뭐 정했다. 아니면 바뀌었다 이런 분들 한번 좀 얘기 좀 해보세요. 예, 나는 원래 양향자였다 이런 분들도 있겠지만 양향자 얘기하면 결정 나 누구에게 결정 손은 들었다는 얘기죠. 아니 손이라는 거는 저기 손 들었다는 2번이라고 얘기가. 써주세요. 예. 와 계속 올라옵니다. 와 일단 일편단심 양향자 난 처음부터 양향자 와 정말 고맙습니다. 울컥하네요. 네. 그랬어요? 네, 네. 오, 채팅 지나가는 거. 변화가 필요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가. 네. 네. 야, 오늘 거의 2시간을 넘게 이렇게. 벌써 그렇게 됐네요. 예, 거의 팟캐스트 네. 에피소드 2개 정도 녹화할 시간에 하셨는데. 네. 오늘 많이 피곤하시지 않으셨어요? 아니요. 좋고요. 예. 앞으로도 제가 그 겪었던 에피소드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즐거움을. 네. 네. 선거 예, 끝나고 당선되셔도 네. 혹시 한번 시간 되고 불러주시면 네, 언제든지 나오겠습니다. 열려 있으니까 네, 저희 보고 네, 네. 오늘 너무 좋다는 말 들었고 먼 길 이렇게 오셔갖고 늦게까지 이래 양 저래 양 이래도 양 저래도 양 네, 너무 물이 있었어요. 네.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박수 치면서 끝낼게요. 네. 양선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재밌다. 네. 녹화는
부천시 국민의당 후보와 분명 통합 주장이 나올 겁니다. 네, 지분을 요구를 하겠죠. 그거에 대해서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민의당 후보, 근데 국민의당 후보는 절대 내년까지는 그 뭐 합당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이고요. 아마도 국민의당 후보가 나와서 어떤 뭐 지분을 요구하거나 요구가 있겠죠.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딜을 하려고 하는. 예. 그러기 전에 우리 당의 대표가 확실하게 강한 면모를 보여주면서 예. 내년에 정권 교체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분명하게 보여줬을 때 2대1로 붙던 3대1로 붙던 상관이 없다. 예,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 뒤에는 저 같은 최고위원이 예. 예, 바치고 있다라는 걸 보여줬을 때 아마도 더 그런 신뢰가 가고 아, 우리가 더불어민주당이 정말 이렇게 정권 교체를 할 수 있구나라는 예. 확신을 가질 것입니다. 예. 네. 이 늦은 밤에 이거 아직도 양인자 후보님 오신다라고 지금 600명이 넘고 뭐 와, 네. 정부에서 예, 오늘 마지막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질문 드릴게요. 나 오락가락 했었는데 어제도 이거는 유은혜 후보님 왔을 때 질문을 네. 드렸던 거예요. 네. 나 유은혜도 좋고 양인자도 좋고 오락가락 했었는데 오늘 어떻게 뭐 정했다. 아니면 바뀌었다 이런 분들 한번 좀 얘기 좀 해보세요. 예, 나는 원래 양양자였다 이런 분들도 있겠지만 양양자에게 문제. 결정. 나 누구에게 결정 손은 들었다는 얘기죠. 아니 손이라는 거는 저기 손 들었다는 2번이라고 얘기죠? 써주세요. 예. 와 계속 올라옵니다. 와 일단 일편단심 양양자 난 처음부터 양양자 와 정말 고맙습니다. 울컥하네요. 네. 그랬어요? 네, 네. 오, 채팅 지나가는 거. 변화가 필요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가. 네. 네. 야, 오늘 거의 두 시간을 넘게 이렇게. 벌써 그렇게 됐네요. 예, 거의 팟캐스트 네. 에피소드 두 개 정도 녹화할 시간에 하셨는데. 네. 오늘 많이 피곤하시지 않으셨어요? 아니요, 좋고요. 네. 앞으로도 제가 그 겪었던 에피소드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언제든지 즐거움을. 네. 네. 정권 예, 끝나고 당선되셔도 네. 혹시 한번 시간 되고 골라주시면 네, 언제든지 나오겠습니다. 열려 있으니까 네, 저희 보고 네, 네. 오늘 너무 좋다는 말 들었고 먼 길 이렇게 오셔갖고 늦게까지 이래 양 저래 양 이래도 양 저래도 양 네, 너무 물이 있었어요. 네.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박수 치면서 끝낼게요. 네. 양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재밌다. 예, 네,